자,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인상파 마네, 모네, 르누아르 많이 보통 들어보는 게그 정도고요. 그다음에 뭐 드가라든지 피사로, 시슬레 같은 사람들을 이제 주변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드가 같은 경우에 인상파지만 자기만의 어떤 독자적인 화풍을 구축한 사람이라고 볼수 있죠. 1834년부터 1917년까지 살았던 사람이고, 원래 은행가의 아들이에요. 상당히 부유하고, 그래서 상당히 좀 자기 잘난 멋에 살고 좀 독선적인 면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잘 살았는데, 1970년대에 부친이 사업을 실패해요. 그다음부터는 드가도 많이 좀 그림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화풍이라든지 태도 같은 것들이 많이 바뀌고요. 그때부터 이제 한 발레리나나 여성 노동자 같은 것들, 좀 밑에 있는 사람들, 그전까지 자신이 보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묘사하게 됩니다. 근데 뭐 인상파, 뭐 새로운 것을 추구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다 혁신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다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성향 자체는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드가 같은 사람이 또 유명한데,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 중에 드레피스 사건이라고 있었죠. 유대인 장교였는데, 유대인이니까 분명히 쟤는 프랑스에 배반할 애야. 유대인들은 다 배반자니까. 그래서 독일한테 정보를 팔아먹었다, 누명을 씌워가지고 엄청나게 한 10몇 년 동안 거기에 대해서 에밀 졸라 같은 문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뭐 다들 들고 일어나서 왜 무고한 사람을 그렇게 정략적으로 괴롭히느냐, 유대인이라고 다 인간 말종이냐 하면서 인간에 대한 가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싸움을 벌이게 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드가가 상당히 반동적인 입장을 취해요. 유대인들은 다 나쁜 놈들이고 저희들은 다이 지구상에서 쓸어버려야 돼. 뭐 거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인데, 르누아르 같은 사람도 같이 동조하죠. 그런데 얘들이 추구했던 예술에 대한 열정은 상당히 신선했고 참신했고 상당히 데카당스함이었다,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들의 생각 자체, 이 세상에 대한 세계관 같은 것들, 가치관 같은 것들은 그다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무슨 얘기냐?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단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얻고 싶어 했던 거죠. 이전까지의 고리타분한 예술에서 벗어난 예술을 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자, 이게 1856년도에 초기 작품들이죠. 이제 지오바니 벨렐리라는 아이의 초상이고요. 이거는 일레르 르네드가, 드가의 할아버지를 그린 작품이에요. 상당히 완숙미가 있죠. 57년도인데, 살롱전에 딱히 목매진 않았지만 입선할 만큼 초상화 어느 정도 수준의 경지에 이르렀던 사람이었고요. 그다음에 이건 구스타프 모로, 1860년대. 이 사람이 더뭐 실력이 더 낮아졌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모로라는 사람이 상징주의의 어떤 초기 인물이에요. 그래서 모로의 스타일을 따라서 좀 비슷하게 그린 작품이라고 볼수 있어요. 상징주의 이제 나중에 다시 다룰 거고요. 후기 인상파 가서. 그다음 이거는 벨렐리 가족. 표정을 보면 여성의 어떤 멍한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가족이 단란한 가족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잘안 들죠. 이전까지의 가족 사진, 가족 초상화들을 그리면은 그냥 이 사람들이 어떤 위대한 업적 같은 거였단 말이야. 뭐냐면은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부탁했던 사람이 자신의 가족들까지 같이 그려서 난이 정도도 그릴 수 있는 사람이야, 우리 가족이 이런 가족이야, 자랑하는 그림이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이 가족의 상태, 심리적인 상황을 묘사해주고 있죠. 이전까지 없었던 것들을 보여주는 거야. 이전까지 단순히 회화가 보존주의 그림들이 마찬가지로 했듯이 어떤 자랑스러운 것들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이었다면은, 이제는 화가의 입장에서 화가가 해석한 그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내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요거는 도마뱀이 있는 정물이고요. 그다음에 바빌론을 건설하는 세미라미스, 습작이에요. 그다음에 요거는 신사들의 경주. 이 사람이 은행가의 아들이다 보니까 돈이 많죠. 그래서 귀족들이 많이 즐기는, 당시에 부르주아들이 즐기는 경주 같은 거에 많이 열심히 심취해요. 초기에는 경주에 대한 그림을 많이 그리죠.
이거는 풍경 속말 타는 사람들. 그다음 이거는 63년 레옹 보나의 초상이고요. 그다음엔 63년 테레즈 드가. 그다음에 드가와 에버리스트 드 발레론. 66년에 예술 애호가. 그다음에 67년 젊은 여인의 초상. 마치 도자기로 빚은 듯한 여인의 반질반질한 피부까지 느껴지는 그런 묘사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행진 관중사업의 경주마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그림들은 그냥 제목만 말씀드리고 넘길게요. 그다음에 마드마젤 도비니의 초상. 그다음에 파리 오페라의 오케스트라. 상당히 사람들이 표정들이 각각 다르죠. 자기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태도들,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다음에 레피크 백작과 그의 딸들의 초상. 71년 스페인 출신 테너 로렌조 파간의 초상이에요. 그다음에 장투 르네레네. 그다음에 대형 도자기 옆에 여인.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전까지 초상화들이 인물을 중심으로 했다면 지금은 어디가 더 부각돼 보여요? 전면에 앞에 나와서 부각되고 있는 것은 꽃병이죠. 사람보다 이 도자기를 더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거. 하나의 특색적인 거고요. 물론 그럴만해요. 왜냐하면 이 도자기 하나가 집 한두 채 값보다 더 비쌌으니까. 당시까지 청나라 도자기들, 중국의 도자기들은 값이 엄청났죠. 그 다음에 72년 이제 좀 가세가 기울고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계속해서 극장에 출입을 하죠. 그러면서 거기에는 무용수들을 그리고 이 무용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발레 하면은 대학교에서 배우면서 상당히 귀족적인 좀 있는 부르주아 여자들이 이제 들어가서 하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걸로 생각을 하지만 발레 초창기만 해도 얘들도 여공들과 마찬가지죠. 앞에서는 무대에서 공연하고 뒤에서는 귀족, 백작, 남작들하고 같이 자야 되는 몸을 팔아야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직종의 여성들이었죠. 하층민을 그린 거예요, 한마디로. 이건 72년에 무용실. 72년에 발레. 이거는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디오양. 그리고 면화 가게. 보면 느낌 자체가 상당히 시크해요. 상당히 현대적이죠. 색채들이 상당히 절제되어 있어요. 거의 그레이 톤으로 잡혀져 있고 그 어떤 공간감을 더 중시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고요. 보면 알겠지만 거대한 풍경화가 아니에요. 풍경화가 아닌데 교실, 이 정도 교실 정도의 깊이밖에 안 되는데 저 끝까지 어떻게 해요? 시선을 쭉쭉 끌어당기면서 엄청난 깊이감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발치료사라는 작품. 발레 연습. 연습실의 새 무용수. 74년의 리허설이라는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74년 무대 위에서 발레 연습. 드가 하면 보통 이런 식의 작품들을 많이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롱스탱의 경주마들, 발레 연습. 무대에서 비춰진 인공적인 빛. 이전까지의 빛들은 다 실외의 빛들을 다뤘죠.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지는 강한 빛들을 다뤘어요. 그런데 드가가 다루고 있는 이 무용수들, 발레리나들의 빛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빛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역광이 돼요. 이전과는 약간 다른, 약간은 기괴하다고 할까? 그런 식의 빛들이 되고 또 하나는 빛들이 아무래도 태양광보다는 약하죠. 약하면서도 어때요? 스포트라이트를 주는 집중하게 되는 빛을 보여줌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빛의 세계를 보여주게 되죠. 이거는 발레 수업. 그리고 압생트 한 잔이라는 작품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시의 여공. 그러니까 일요일 날 나와서 남자를 기다리는 뭐 지금처럼 연애를 위해서가 아니라 생계를 위해서 나와 있는 그 사람의 어떤 얼굴을 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어때요?
피곤에 쩔어 있죠. 지쳐 있는 현대인의 모습 같기도 하고. 특히나 옆에는 지금 비교돼서 강조할 수 있는 어떤 상당히 못생긴, 얼굴도 넙대대하고 수염 덥수룩하고 배 볼록 나오고, 왠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과 아주 늦은 듯한 표정이죠. 그 다음에 77년 공연의 끝, 우영수 인사하다라는 제목 부제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고요. 여기서는 빛의 느낌도 있지만 이 노란색 선들을 보면은 빛을 표현한다기보다는 선 자체의 아름다움에 주목하고 있죠. 그러니까 추상적인 면모를 약간씩 볼 수 있고요. 자, 이거는 단역의 합창단원들이라는 작품이고, 바닷가에서 보낸 보모의 머리빗질을 받는 어린 소녀라는 작품이고요. 이건 지금 바닷가의 모습인데, 어때요? 바닷가의 어떤 실외의 빛이라기보다는 빛이 거의 없는, 뭐 물론 하늘이 구름이 잔뜩 껴가지고 보일 수 있는 그런 장면일 수도 있지만 약간은 무대 같은 느낌을 주는 작품이죠. 이거는 스타라는 작품이고요. 카페 콩세트에서, 이것도 콩세르 앙바사데르라는 작품이고요. 이건 꽃다발을 든 무용수, 좀 비슷하지, 약간의 스타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꽃다발을 들고 무대 위에서 인사하는 무희라는 작품이고요. 78년부터 이제 발레리나들이 아니라 그냥 일상의 자벽부들, 세탁부라든지 가정부라든지 그런 여인들을 그려요. 78년에 두 명의 세탁부라는 작품이고요. 78년 무용수 수업 동안에 사진사 앞에선 무용수, 장갑을 낀 여우, 상당히 유명하죠, 이 작품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창가의 여인, 카드를 주고 있는 카사트 양의 초상, 그 다음에 디아고 마르텔리의 초상, 그 다음에 무대 위에서의 연습, 그 다음에 무도회. 무도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체들이 아예 사라지고 있죠. 그 느낌만 살아서 움직이고 있죠. 그 다음에 작은 대기실 안의 무용수, 증권거래소의 초상들, 그 다음에 이건 페르난도 서커스의 라리앙 해서 줄타기 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극장의 특별 관람석. 여기 지금 빼꼼하게, 여기 빼꼼하게 지금 얼굴이 살짝 튀어나와 있죠. 그 외에는 관람석 자체 문양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 문양들이 자세하게 묘사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인간이 사라진 공간에서의 외로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고요. 자, 무대 뒤에 무용수들이란 작품, 80년의 발레 학교, 그 다음에 80년의 출발 전에 정막 모습이고, 목욕 후에, 그 다음에 무용수, 욕조에서 스펀지로 발을 닦고 있는 여자,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있는 여인, 할리퀸과 콜럼바인, 영국 무대에 나오는 주인공들이고요. 그 다음에 몸손질, 몸단장하는 여인, 빗질하는 여인, 몸을 숙인 무용수들, 무희들, 아주 발레리나들이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다름질하는 여인들, 모자상점, 목욕 후 발을 닦는 여인, 그 다음에 욕조 안의 여인, 그 다음에 욕조, 경마장, 그리고 계단을 오르는 발레리나들, 수평봉에 발을 올린 무용수들, 광대와 콜롱빈, 다름질하는 여인, 대기실의 무용수들, 머리 빗질 중에 무대 위에 발레리나들, 80년대 목조에서 나오는 여인, 아 90년대죠 이제, 90년대 출발 전 훈련 중인 경막 기수들, 푸른 옷을 입은 무용수들, 이것도 무용수들, 이건 틸르리에서 양선을 쓴 여인, 이거는 메닐 위베르의 당구장, 호수와 산들,
푸른 옷을 입은 발레리나들. 이건 경주마 훈련이라는 작품이고요. 몸단장을 하는 여인. 욕조가에 앉아 몸을 닫는 여인. 그 다음에 참빗살 나무 문 앞에 드가. 자기 자신이죠. 그 다음에 풍경 속의 무용수들. 목욕 후 목덜미를 닦는 여인. 말리는 여인. 러시아 무용수들. 세 명의 무용수들. 신발끈을 묶는 무용수들. 초록 옷을 입은 무용수들. 자, 1906년의 발레 무대. 후기로 갈수록 맨 처음에 고전주의식에 완숙했던 기법들이 점차 사라지죠. 못 그려서가 아니라 필요 없다는 거죠. 재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느끼는 인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인상을 어떻게 표현하고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그림 자체도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드가를 봤고요. 그 다음에 피사를 볼까? 자, 그 다음 피사로고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인상파에서 아주 큰 직접적으로 뭔가 하자 아니면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런 걸 한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에게 어떤 정신적인 지주 같은 좀 연장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이 사람은 미국 태생이에요. 그래서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서 태어나서, 근데 유대계였죠. 그래서 유대계 상인의 삼남으로 태어나서 처음에는 부친의 사업을 도와요. 어릴 때는 그러다가 이제 젊었을 때 하다가 이제 파리로 이주하면서 거의 한 20살, 19살 정도 됐을 때 이제 그림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크루베나 코로풍의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해요. 우리가 봤던 바르비정파 그림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이후로 이 사람이 계속해서 그림 화풍이 변해요. 인상파로 바뀌었다가 신인상파로 바뀌었다가, 그러니까 자기만의 화풍을 확립하지는 못해요. 그게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고, 에꼴데 보자르 교수였던 피코, 다그낭, 르만 등에게 배우고, 60년에는 자신의 하녀였던 줄리아하고 동거해요. 상인 계급인데 상인 중에서 좀 잘 나가는 상인이었기 때문에 그 하녀로 들어왔던 사람은 좀 이제 동네 상점 정도 하는 상인이었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계급이 있다라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결혼을 허락을 안 해요. 그래서 몰래 동거하면서 살고. 끝내 승낙을 못 봤죠. 당시까지도 엄청난 계급적인 사회가 신분적인 것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63년에 낙선전에 참가하면서 이제 마네나 모네 등과 어울려서 활동하게 되죠. 보불 전쟁을 피해서 70년에서 71년까지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을 피해서 런던으로 망명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거기서 컨스터블이나 터너 등을 접하고 그들의 어떤 느낌에 대해서 많이 또 깨우치게 되죠. 그 다음에 72년에는 세잔과 함께 작업하면서 서로 영향을 좀 주고받기도 해요. 세잔의 화풍이 좀 여기에 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80년에 들어서 드가랑 함께 제5회, 6회 인상파전을, 우리만 할 게 아니라 인상파라고 불리는 우리 화가들만 할 게 아니라 다른 신인 화가들도 같이 참여시키자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인상파 화가들, 그때까지 살아있던 모네, 르누아르, 시슬레 등이 우린 인상파지 다른 애들 아니잖아, 새로운 걸 왜 해? 라는 식으로 해서 불참하게 돼요. 반쪽짜리 인상파전을 이끌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이 사람이 참여시키려고 했던 화가들이 자기 사위가 있었고 사위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후기 신인상파라고 불리는 세라라든지 신야크 같은 사람들, 그쪽 무리들을 같이 참여시키게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약간의 불화가 있었긴 하지만 결국엔 다시 또 인상파적으로 돌아가고요. 자, 모네, 르누아르, 시슬레가 그건 이제 1886년도
두번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80년도에 한 번, 그때는 그냥 단지 넓히자 정도였고, 86년에 지금 제가 말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말년이 좀 힘들었죠. 1894년에 무정부주의자가 프랑스 대통령을 암살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이 사람도 약간은 사회주의적인 경향 또는 무정부주의적인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감시를 받게 되죠. 활동의 제약을 받게 되고, 그리고 1903년에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되죠. 자, 로스주경에서 당나귀 타기 1865년 작품이고요. 퐁뚜아지 가이앵의 집. 로시기온 광장, 정물, 에르미타주, 퐁뚜아지의 더. 그러니까 퐁뚜아지에서의 그림을 좀 초기에 많이 그려요.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하녀. 그리고 퐁뚜아지 강변과 다리. 퐁뚜아지의 거리. 루시엔의 밤나무 숲. 겨울 풍경. 경지. 루시엔의 길. 루시엔의 밤나무, 영마차. 그러면 알겠지만 상당히 좀 풍경 쪽, 그러니까 실외 작품들을 많이 그리고요. 그 속에서 받는 인상들을 표현하려고 많이 노력하죠. 퐁뚜아지의 풍경, 루시엔의 풍경, 분홍집, 어퍼노드, 런던의 수정궁. 그다음에 루시엔의 마을 풍경. 계속해서 어떤 바깥의 실외 풍경들을 계속 보려고 하죠. 그다음에 숲의 끝에 있는 루시엔으로 가는 길. 시드넘대로. 루시엔의 길. 아를리앙 세탁장. 퐁뚜아지의 법원. 물이 범람한 들판이 있는 풍경. 부채를 든잔 홀딩의 초상. 자화상. 수염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어떤 이미지가 있어서 또 대부로 불렸던 것도 있고, 솔직히 사람들한테 많이 좀 어떤 정신적인 지주로서의 역할을 많이 해요. 금전적으로 많이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정신적으로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만큼 이 사람을 중심으로도 많이 활동이 되고요. 퐁뚜아지 언덕에서의 본 6월의 아침. 그다음에 에르미타주 비탈진 언덕. 하얀 서리, 퐁뚜아지 붉은 풍경, 에너리의 길, 3월의 태양, 마을의 오솔길, 몽프코의 수확, 부화쟁 마을 입구. 솔직히 좀 많이 감상하면서 찬찬히 보면 좋은데 볼게 많다 보니까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제 피사로의 느낌은 대표적으로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어떤 밝게 빛나는 하늘에 날에 어떤 강하게 비치는 그림자 같은 것들이 뽑아지지만 전체적인 톤은 좀 그레이 톤으로 가죠. 채도는 많이 낮지만 밝은 어떤 봄날의 풍경을 그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그다음에 양털을 매만지는 농촌 여인, 외딴 집이 있는 등산로, 집 안에 있는 루시앙 피스로, 커다란 나무들이 있는 풍경, 작은 다리, 봄꽃 핀 자두나무, 빨간 지붕, 에너리로 간 영마차, 에르미타주의 정원한 구석, 코트 데 베르, 메프, 그다음에 여름의 숲속길. 그다음에 퐁뚜아지의 무지개, 오솔길, 흐린 날, 오르막길, 그다음에 샤퐁발의 풍경, 나뭇가지를 들고 있는 시골 소녀, 염소와 여인, 펠릭스 피사로, 그다음에 퐁뚜아지 들판의 농촌 아낙네와 아이, 설거지하는 여인, 풀밭에 누워 쉬는 농촌 아낙네. 온이로 올라가는 길,
교회 별장, 농가의 아이들. 뒤로 가서는 아예 인상파보다는 신인상파풍으로 쇠라의 그림을 많이 영향을 또 받죠. 발에 있는 여인, 밭에 있는 여인, 빨래를 널고 있는 여인, 에라니에서 사과 따는 사람들, 창가에서 바라본 에라니 풍경, 에라니 시루 에트에서의 건초 수확, 이삭 줍는 사람들, 과수원, DF 외항, 소치는 사람 에라니의 가축, 콩 받침대를 세우는 농촌 아낙네들, 큐시 그린, 초록 스카프를 쓴 여인, 노크 교회, 노크 마을, 하얗게 내린 서리, 교회와 목장, 후앙대교에 내리는 비, 루앙의 낡은 지붕들, 생세베르, 안개 낀 날, 이런 작품이고요. 가을날의 오전, 몽마르트의 봄, 이것도 몽마르트의 봄이라는 작품이고요. 몽마르트의 야경.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은 몇몇 작품들이 눈에 들어와요. 이런 작품들이 몇 개 들어오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의 자기만의 화풍을 집중해서 그렸다면은 자기만 어떤 스타일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라는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계속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죠. 어떤 면에서는 빛을 못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관심, 여론에서의 비평 같은 것들에 대해 있어서 주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것이냐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던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좀 아쉬움을 남기는 것 같고요. 겨울의 아침, 그다음에 에피세리거리, 이것도 에피세리거리고요. 에라니의 가을, 에라니 아침, 에라니의 정원사, 뮤장쿠르의 세탁장, DF의 생짝 성당, 채소밭, DF 장터, 눈 덮인 루브르, DF 디스켄 연못, 수로, 폭네프 다리, 루브르궁, 르 아브르의 작은 만. 이건 말년의 자화상이고요. 파비앙 드 블로르, 생 탈레트, 생 일레르의 나룻배. 이렇게 해서 시세로라는 사람을 봤고요. 그다음에 시슬레. 이 사람은 그래도 피사로 같은 경우에는 말년에 가서 인상파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입에 오르내려 약간의 평가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시슬레는 죽을 때까지 평가를 못 받죠. 가장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인상파들이 뭐 만에나 모네나 어떤 주제 같은 것들에 있어서 뭔가 내놓는 게 있었는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풍경화만 고집해요. 근데 풍경화는 아무래도 바르비종파나 그쪽 사람들이 이미 잡고 있죠. 딱히 자신만의 것을 더 보여줄 만한 게 없었기 때문에라고도 볼수 있고 또는 프랑스 파리 출생이지만 영국인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다 영국인이고 부친이 또 영국에서 상업을 했기 때문에 같이 그쪽에서 상업을 하고 거의 영국인이라고 볼수 있는데 프랑스가 좋아서 프랑스에서 계속해서 풍경화를 그리면서 살지만 지금 와서 현대에 들어와서 이제 인정받는 작가라고 할수 있고요. 실력은 좋아요. 1866년에 이미 살롱전에 입선을 하죠. 67년에 낙선전 출품을 하고 일드 프랑스라고 불리는 파리 근교를 위주로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죠. 서정적인 풍경화를 그린 게이 사람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수 있고요. 이거는 마를로트의 마을길. 66년에 작은 도시 근교의 가로수길. 날개를 펼친 채 죽은 외가리. 루이스 부시에느의 첫눈. 마르탱 운하의 조각배들. 운하의 전경,
하얀 소리 센강 생드니성 센강변 마을 숲기슬 시내가에서의 휴식 아르장테유의 라쇼세 거리 아르장테유 판자다리 이거는 좀 상당히 좀 특기할 만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지금 1.2시로 이 다리를 한 화면 안에서 엄청나게 길게 쭉 끌어당기고 있죠. 이전까지 풍경화들하고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전까지 풍경화는 넓게 펼쳐진 들판을 보여줘요. 저 멀리에 있는 것들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인상파, 특히 시슬레 같은 사람들, 물론 다른 화가들도 마찬가지였지만 모네라든지 피사로 같은 사람들도 그랬었고 가까이 있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끝으로 쭉 밀고 끌어당기죠. 이전까지의 풍경화는 1.2시 같은 것들이 거의 안 보여요. 안 느껴져요. 공간의 깊이감이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냥 넓게 저 넓은 곳에 뭔가 푸른 들판이 펼쳐져 있고 산이 솟아있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 앞에서부터 저 멀리까지 같이 연관되면서 2시가 이루어지니까 엄청난 깊이감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공간에 대해서 왜 웃기 위해서 일본 판화에서 봤던 그 공간감들 2시가 1.2시, 2.2시 같은 것들이 2시가 전혀 작용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의 그림하고 거의 마찬가지 공간적 깊이감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과연 그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해봤더니 바로 이런 물체들이 놓여져 있는 관계 연관성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생 마르탱 운하 곡물밭 슐센 그랑드 자트섬 이거는 루브시엔의 마신대로 마를리의 양수장 부지발 운하의 배들 센강 눈 내린 뜰 수도교 몰지의 보트 경주 부아쟁 마을, 안개, 햄프턴 궁전 다리 밑 이것도 다리 밑이고요 햄프턴 궁전 옆에 템스강 생룰루의 센강 루브시엔의 모비송길 그다음에 마를리 루루아의 대장간 물먹이터 설경 센강 세마장 말을 쉬는 곳이죠. 네, 모래더미가 쌓인 마를리 항 부근의 센강 베르사유의 길 빨래하는 여인들 눈 내린 겨울 신일광장 루시엔의 길 마를리 루아의 농장 설경 마를리 항의 홍수 마를리의 거리 부지발 지방의 센강 그 다음에 어디 갔지? 좀 놓친 것 같은데 가자 마크루의 오솔길 또 루앙의 센강 여기서는 좀 붓질의 느낌들이 구름을 어떻게 좀 뭉게뭉게 막 뭔가 비가 올 것 같은 휘몰아친 듯한 느낌을 좀 잘 잡아내고 있죠. 그다음에 망트의 길, 모래의 거리, 부이위 센강, 센클루, 안개 속 갈지방의 비탈길, 사이로 지방의 물가에 난 오솔길, 오르막길, 여기서도 지금 하늘이 어때요? 그냥 붓질로만 표현이 되고 있죠. 구름이 있는 건지 붓질 난 건지 하늘인지 바람이 부는 건지 모를 어떤 소용돌이 같은 것들을 붓질을 통해서 하늘의 느낌을 전달해주고 있죠. 비지방의 초원 작은 초원의 봄 포도와 호두 과수원의 봄 루앙강 생강 호두나무, 샤를롱의 숲, 루앙의 운하, 생 마메스의 숲 안뜰, 모래시루 루앙의 다리,
보낸 아동의 길. 생마메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늘이 붓질로서 감정을 표현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재현이 아니죠. 그렇다고 어떤 감정을 표현한 인상적인 것도 아니고 이후에 볼 수 있는 고흐나 그 이후에 표현주의나 뭐 추상회화 쪽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죠. 네, 바위가 있는 랭글런드만, 안개사인 웨일스 해안, 모래에 빨래하는 여자들, 다리, 집들, 강변, 포퓰러 나무 오솔길, 모래시루루왕의 강풍경, 아침 풍경, 모래 마을, 루왕 운하, 모래 근교의 루왕 강변, 그 다음에 모래의 교회. 이 작품도 상당히 좀 유명하고요. 봤을 때 어떤 위압감과 함께 어때요? 그늘과 햇빛의 조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밝고 경쾌한 하지만 육중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이건 모래에게 비온 뒤 집가리 거기가 있는 강가 아카시아 마을길 가로수길 여기까지 그 다음에 자 바지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초기에 같이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모네나 뭐 아니면 이 피사로나 그런 사람들하고 거의 비슷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상당히 촉망받던 사람인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70년부터 71년까지 프랑스 보불전쟁, 프랑스 프로이센의 전쟁 중에 징집돼서 전투에 나갔다가 총에 맞아 죽죠. 젊은 나이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해서 인상파에서 어떤 크게 두각을 나타내진 못했지만 인상파 초기에 어떤 전조들을 볼 수 있죠. 이게 자신의 자화상이고요. 이게 투망을 던진 어부라는 작품이고 그 다음에 이 작품을 보면은 이것도 이제 바지 위에 아틀리에 해서 자신의 작업실을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그려있는 그림들이 다 자신의 작품 아니면은 친구들의 작품이죠. 여기 있는 나와 있는 이 사람들도 다 인상주의 화가들의 모습인데 저번에 조사할 때 외웠었는데 까먹어버렸네. 이건 뭐 중요하진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자신의 아틀리에를 보여준다는 건 일상적인 자신의 삶을 마치 일기를 보여주듯이 지금 여러분들이 SNS 카톡 같은 데다가 사진 올리듯이 자신의 일상을 그림으로써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화장이라는 작품이고 이건 프루스텐베르크 거리의 아틀리에라는 작품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느낌들이 상당히 육중하면서도 차분하고 사랑스러운 면들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석탄 난로 같은 거 보면은 상당히 회색조의 청색의 회색조를 가지면서도 주황색으로 따뜻한 느낌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라든지 상당히 좀 사랑스럽게 그린 면들이 있죠. 그 다음에 베르트 모리주 마네의 사랑을 받으면 그 동생이었던 외증 마네의 부인이 되고 그 딸이 줄리 마네가 전에 한번 얘기했듯이 인상파 화가들에 대해서 많이 또 일상적인 면모를 많이 남겼던 화가 가족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자신도 상당히 촉망받는 여류 화가였어요. 그런데 외증 마네가 결혼하면서 물론 잘 살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부인 남편도 이제 내조를 좀 많이 해줘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점점 그림에서 멀어지게 된 그래서 자신의 재능을 완벽하게 꽃피우지 못한 좀 여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지금 부지발의 정원에서라는 작품인데 자신의 남편하고 딸하고 예, 한때를 그린 모습이죠. 이거는 자화상이고요. 1885년도에 그런 신자화상이고 니스의 농부. 여러 번 작품을 이때 당시 모든 작품들이 다 그랬지만 작품을 그릴 때한 번에 다 그리지 않아요. 몇 번에 똑같은 크기의 초벌 습작들을 그린 다음에 작품을 그리게 되죠. 지금도 여기서도 습작에서는 있는 현실의 모습의 동작을 그리다 보니까 얼굴이 가려져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이기 위해서 약간 어색한 포즈를 취하게 되지만 작품을 얼굴을 보여주게끔 다시 그리게 되죠. 이건 바이올린 연습인데 자기 딸을 그린 모습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당시의 어떤 아틀리에 모습이라고 할수 있고요. 자, 여기까지 인상파를 끝내고요. 신인상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너무 좀 물마라 밥 먹듯이 그냥 후루룩 흘려버려가지고 너무 미안하긴 한데 좀 속도를 좀 낼게요. 자, 후기 인상주의 신인상파하고 후기 인상주의하고는 약간 달라요. 신인상파는 아까 말했던 쇠라, 신약화 같은 화가들을 얘기하고요. 후기 인상파는 그 이후에 고흐, 고갱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왜냐? 그 신인상 후기 그 인상파가 거의 끝날 때쯤 1880년대 후반부터 이제 신인상파란 이름의 화가들이 나타나요. 쇠라하고 신약화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인상주의를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요. 쇠라하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때요? 점묘법을 통해서 그림을 그렸죠. 그것들을 다 뭘로 시작하느냐? 광학적인 원리에 따라서 광학, 색채학 같은 원리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야. 자신의 인상이 먼저가 아니라 과학적인 원리가 우선되는 그림을 그린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그림이 한때 좀 바뀌긴 하지만 과학적인 표현이에요. 자신의 감정이 배제된단 말이야, 많이. 그러니까 작가의 어떤 감성 같은 것들이 많이 사라지죠. 거기에 대해서 또 좋게 보지 않는 사람들도 많겠죠. 또 그거에 꼭 그런 그림만이 그림이냐라는 생각을 할 사람들도 많고 그 이후에 나타난 사람들이 바로 표현주의를 이끌어갔던 어떤 고흐라든가 또는 상징주의 대표적으로서 고갱 같은 사람들 또는 입체주의 쇠라 세장 같은 사람들이 있겠죠. 세장 쇠라라고 할수 있고 자 그냥 우선 봅시다. 1839년에 화학자 미셸 베장 쉐브르라는 사람이 색채 대비 법칙이라는 걸 발표해요. 67년에는 샤를르 블랑이 현대 색채론, 79년에는 콜롬비아 대 교수 어그던 로드가 현대 색채론을 발표하고요. 물론 그 이전에도 많은 또 색채론 같은 게 있어요. 누구였더라? 지금 생각이 안 나니까 넘어가고. 그 이전에 뭐 갈릴레오나 뉴턴 같은 사람, 뉴턴 같은 경우도 광학 같은 걸로 많이 논문을 썼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현대에 와서 과학적인 방법이 더 방법론이 깊어지다 보니까 색채를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하면서 삼원색의 원리 같은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삼원색이 섞이면서 색이 나온다. 뭐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쇠라가 바로 그런 거에 주목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인상파의 화풍에서 벗어난 자기만의 화풍을 수립하는 게 어떤 이 사람들의 목적이라고 할수 있어요. 인상파도 좋아요. 근데 인상파의 화풍만이 절대적인 화풍이라고는 할수 없겠죠. 각각 자기가 느끼는 느낌이 다르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 그래서 인상파를 통해서 자유로운 표현의 어떤 길을 깨닫게 되었다면 이제는 각자 자기만의 길을 나가는 응용의 시대가 됐다고 할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효과론은 어떤 회화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이 강조되고 쇠라 등에 의해서 그에 반해서 이제 작가의 감성, 표현력 같은 것들이 얼마나 더 중요한가가 함께 부각되기 시작하죠. 하이데거는 뭐
고흐 가면서 한번 얘기하면 될것 같고. 자, 쇠라 문제적인 사람이죠. 1859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고 법원 집행관의 삼남이에요. 좀 괜찮은 중상층 자제였고. 그래서 조각가 쥐스탱이 루키앙의 구청 소묘학교에서 수업을 해요. 많이 좀 정식으로 제대로 배운 건 아니죠. 왜 그렇게 됐나 모르겠네. 자, 에콜 데 보자르에서 입학해서 이제 앙리 레만의 화실을 등록하고 인상파 전시회 관람하고 브레스트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1880년대부터 이제 앞에 열거했던 그런 이론들을 연구해서 자신만의 어떤 그림 이론을 수립하죠. 선과 색채가 감정을 표현한다. 색은 주위색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물감은 섞으면 섞을수록 탁해지고 광선의 혼합은 명도를 높인다. 보색 대비 이론이나 뭐 햇빛 아래에서 유화로 스케치하고 작업실에 콩테 크레용도로 드로잉해서 작업하는 방식들을 이용하게 되고요. 또는 색점을 조합해서 작품을 완성하는 것들. 선을 사용하는 전통으로부터 단절하는 것. 그림들의 이전까지는 면으로 그리죠. 근데 그 면의 기초가 된 건 선이에요. 근데 면과 선을 넘어서 점으로 그림을 이해했다는 점. 그게 이 사람의 가장 특징적인 면이고요. 83년에 살롱전에서 아망장애 초상으로 입선을 했었고 84년에 살롱전 낙선회에 신약크를 도와서 독립미술가협회를 조직해서 앙댕팡단전 개최하게 되고 86년에 가서야 인정받게 돼요. 그랑즈아트 섬의 오호,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작품을 통해서. 근데 비평가들은 그래도 혹평을 하죠. 그래도 비평가들한테 관심을 받게 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이 사람이 상당히 짧은 생애를 살다가요. 거의 한 32, 33살? 저보다 젊은 나이에 죽어버리죠. 자식도, 자식하고 결혼한 건 사실을 자체를 숨기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 같은 동료 화가들도 모르고 있었는데 죽고 나서야 아, 이 사람이 아들이 있었구나 했는데 그 아들도 1년 만에 독감으로 사망하고 좀 마지막이 채 피어보기도 전에 좀 불운하게 끝난 화가라고 할 수 있죠. 자, 이게 막대기로 팔을 받치고 있는 뒷모습의 두두. 아틀리에에서 아직 배우고 있을 때의 그림이죠. 젊은 여인의 머리. 가난한 어부가 있는 풍경. 앵발리드. 정규 오전 고전주의식의 수업을 좀 받다가 바로 인상파로 넘어가 버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돌을 깨는 남자. 인적 없는 길, 쟁기질하는 농부, 푸른 옷을 입은 젊은 농부. 그러면서 세잔의 영향력도 살짝은 느껴지기도 하죠. 낚싯대를 들이온 어부들, 말을 탄 짐수레, 물뿌리개, 바르비종 숲속의 오솔길, 페인트 칠하는 남자, 손수레와 돌 깨는 사람, 야망장의 초상, 아스니에르의 물놀이를 위한 습작, 앉아있는 남자, 양안, 생강기스, 농촌여인들. 그 약간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바르비종이라든지 인상파라든지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고단한 삶,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표현하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이랄 수도 있는 그런 면들을 보이겠는데 신인상파의 주제였던 세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들은 없어지죠. 그냥 단순히 사물, 피사체로서만 대상을 대하죠. 토목 인부들, 불밭 앉아있는 소년, 풀베기, 그 다음에 그랑자트 성을 위한 습자. 이것도 습작이고요. 이것도 습작. 이것도 습작. 얘도 습작. 얘도 습작. 계속 연습하다가
그 전에 발표했던 아스니엘의 물놀이라는 작품이고요. 좀 연결해서 정리를 해놨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보게 되는 쇠라면 떠오르는 요 그랑자트섬의 일요일 오후가 완성이 되죠. 이 사람 또 하나 유명한 일화가 그게 있죠. 좀 돈을 좀 받고서 하루 정도 됐나? 하루 만에 그림 하나를 완성해서 딱 그림을 줘요. 그러니까 그림을 주문했던 사람이 벙치죠. 아니, 내가 이걸 얼마를 주고 그림을 맡겼는데 감히 이렇게 성의 없이 그림을 그리다니 하면서 법원에다가 고소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 세라가 진술을 하죠. 그래서 무슨 말을 남기느냐면은 내가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30년 동안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걸 그린 거 자체는 어때? 하루 그 정도 시간밖에 안 걸린 거지만 이 하루 만에 그릴 수 있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나는 30년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난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만한 다 받을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진술을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물가의 여인들. 옹플레르 바비템의 모래시장. 옹플레르 부두크. 프랑스보다는 미국에 가서 전시회를 개최하고 거기서 더 많은 호응을 받죠. 사후에 많이 인정받게 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분도. 이건 등을 보인 포즈. 서 있는 모델. 마치 어떤 약간 표면이 울퉁불퉁한 유리를 통해서 보게 되는 산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죠. 이거는 정면을 향한 포즈. 측면을 향한 포즈. 근데 실제로는 이 사람이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한 작품 하는데 꽤 많은 시간을 공을 들여야 되죠. 점 찍어서 그려야 되니까 아무래도 붓질하는 것보다는 더 힘들죠. 배생항구. 항구의 일요일. 그 다음에 서커스 사이드쇼. 말년에 가서의 모습들인데 좀 더 추상적으로 변해가죠. 현실을 상당히 어떤 만화적으로 그렸다고 할까? 상당히 있는 모습을 기하학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89년에 그린 에펠탑 이런 작품이고요. 이거는 캉캉 습작. 이게 이것도 캉캉 습작 2. 그 다음에 그라블린의 운화 이런 작품이고요. 이게 캉캉 완성된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화장하는 여인. 자신의 부인을 그린 모습이죠. 당시의 아름다움의 전형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서커스. 거의 말년에 마지막 유작 같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정말 이제 완전 만화 같은 느낌이죠. 있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은 완벽하게 사라져버리죠. 작가의 개인적인 느낌들, 표현 같은 것들이 더 중시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건 역동적인 느낌. 그랑자트 섬의 오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적이죠. 그에 비해서 서커스에 이르러서는 엄청난 동적인 힘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시니아크. 이 사람은 딱히 그만의 그런 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신인상파까지의 역사를 정리해서 이제 보여주죠. 어떤 이론적인 면에서 또 두각을 나타냈던 사람이고요. 63년에 파리 출생이고 마구 장인의 아들이었어요. 중하층 사람이었던 거고 지그프리드 뱅의 스튜디오에서 수업을 했는데 지그프리드 뱅 아르누보의 중심 인물이었던 사뮤얼 뱅하고 약간 이름 비슷하죠. 그쪽 연관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앙댕팡당 전을 창립하는데 같이 했고 아방가르드 그룹 레뱅의 회원이기도 했고요. 시에라 사후에 신인상파를 이끌었던 주도적인 인물이었고
1899년에 드라쿠라부터 신인상주의까지를 출판하면서 왜 우리가 신인상주의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인상파 다 얘기하면서 좀 이론적으로 정립하게 된 사람이라고 할수 있고요. 자, 이거는 83년에 파리 변두리 제네 빌리의 거리라는 작품이고요. 아마 쇠라가 피사로가 이제 어떻게 중매를 맺어줘가지고 그쪽 집안으로 결혼했던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약간씩은 이제 혈연 관계들이 좀 있죠. 모자 만든 여인들, 레 장들리둑, 등불 아래 여인, 에르볼레의 센강, 우물가의 여인들, 보라색 코르셋을 입은 화장대 앞에 여인, 우산을 쓴 여인, 뭐 여러 가지 작품들. 자, 그 다음에 세잔을 여기다 넣긴 했는데, 솔직히 세잔은 인상파 때부터 같이 함께 있었죠. 근데 조금은 독고다이로 놀아요. 홀로 놀아요. 좀. 잘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것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좀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죠. 남프랑스, 프로방스 출신이었고, 은행가의 아들이었고. 53년에 이제 부르봉 학교에 입학한데 거기서 에밀 졸라하고 만나게 되죠. 그래서 친하게 지내게 되는데, 자, 아무래도 아버지가 뜻이 있어가지고 X대학교에 법학과 입학했다가 너무 안 맞으니까 결국엔 관두고 61년에 아카데미 스위스에 입학하면서 그림을 그려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한 62년에 파리 체류하면서 친구들 그리는 걸싹 보니까 내가 너무 딸리는 거야. 그림을 그리려고 했는데 보니까 친구들이 너무나 잘 그리고 있는 거야.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겨우요 마음 추스리고 다시 그림을 시작하죠. 어쨌든 그리고 싶으니까 그림이 나의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결국 그러니까 뭐 77년에 제3회 인상파전 이후로는 인상파를 벗어나서 자기만의 그림 세계를 구축해 나가요. 어차피 내가 뭐 인상파전이 뭘 해야지 뭘 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단지 내 자신만의 그림을 그리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80년대 이후로 이제 프로방스 에스타크라는 지방에 거주하죠. 결혼하면서 그쪽 가서 평생을 살아요. 82년에는 살롱전에 입상도 하고. 근데 이제 86년에 오르탕스라는 여인하고 정식으로 이제 결혼을 하는데 한 가지 사건이 나죠. 에밀 졸라가 작품이라는 이제 소설을 써요. 근데 그 소설의 내용을 보니까 자기의 삶을, 화가로서의 삶을 이제 거기다 적은 거야. 근데 상당히 좀 실패한 화가의 모습이 그려져 있죠. 그걸 보고서 이제 너무나 놀라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에밀 졸라한테 찾아가서 너 이거 내 삶을 보고서 이거 그대로 이거 소설로 쓴 거지 하고서 항의를 하죠. 에밀 졸라가 부정을 하긴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자기의 삶을 쓴것 같아. 그래서 에밀 졸라하고 결별을 해버리죠. 약간 괴팍한 자기만의 세계 속에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수 있고요. 1895년에 생트 빅투어를 산 연작을 하면서 이후에 입체파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죠. 특히나 이 사람이 생각했던 세계를 원뿔 원기둥의 조합이다라고 생각했던 이 사상이 이후로 입체파로 넘어가면서 이 세계를 구성적으로 파악하게 되는 기초를 연 사람이라고 볼수 있고요. 볼수 있는 데까지 좀 빨리 보고 쉬도록 합시다. 이건 시인의 꿈이라는 작품이고요. 이거는 가을, 겨울, 봄, 여름. 보시면 알겠지. 인물 묘사들이 아무래도 약간은 좀 많이 어설프죠. 초기에는 좀 그런 면이 있었고. 세자르타비는 X지방의 풍경. 그래서 약간 풍경이나 정물 쪽으로 좀 전향을 해요. 근데 정물도 약간은 아직 좀 부족한 면이 보이죠. 장 같은 것도 좀 많이 찌그러져 있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자신만의 어떤 그림의 색채를 찾게 돼요. 뭐냐면은 질량감, 그림에서 느낄 수 있는 무게감을
찾게 되죠. 연착륙. 안토니 발라브레그. 이건 검은 대를 썩시게. 그다음에 목맨 사람의 집. 요 작품을 계기로 해서 어떤 화가로서 자신만의 화풍을 수립할 수 있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림의 표현 기법이라기보다는 그림이 주는 정서 때문이라고 할수 있죠. 특히나 이 목맨 사람의 집이라는 제목인데, 이 나무 뒤에 있는 요 집이 이제 목맨 사람의 집이라고 해서 그린 건데, 실제로는 목맨 사람이 없어요. 거기서 평화롭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알콩달콩 잘 살고 있었는데, 그냥 소문이 그렇게 나고 이 사람이 가서 그냥 목맨 사람의 집으로 이 제목을 정해가지고 그냥 그림을 그린 거야. 실제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내가 느낄 땐 이거 목맨 사람의 집이다라는 거지. 을씨년스럽다. 실제에 있는 모습과 내가 받아들인 인상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베르시르 루아지의 풍경. 가시에 박사의 집. 이 가시에 박사라는 사람도 자주 등장하게 되죠. 후기 인상파 들어가면서. 왜? 특히나 고흐의 그림에서 좀 많이 등장하게 되죠. 고흐의 마지막을 봤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상주의 화풍을 좋아했고, 또 자신도 약간의 아마추어 화가였기 때문에 그림이 있었고요. 자, 이건 오베르의 시골길. 그리고 세자누도 마지막에 고흐의 거의 말기 한번 또 방문해서 고흐를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죠. 이거는 정물, 노란 달리아가 있는 꽃다발. 레프트 꽃다발, 초록 사과, 이것도 집과나무. 그다음에 현대적인 올랭피아. 이건 뭐냐면은 자기 아버지를 그린 거예요. 아버지하고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은행가인데 자신은 화가가 됐단 말이야. 아빠는 법학해서 뭐 변호사나 그런 걸 되기를 원했는데 자식에 대해서 상당히 못마땅해하죠. 이덜 떨어진 놈뭐 그런 식.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어머니에 대해서 하는 태도도 그렇고 별로 안 좋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를 그렸는데 아버지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나체 현을 관람하고 있는 어떤 추한 노인네 정도로 그림을 그려버리죠. 그림을 그리는 화가 자신을 그린 거죠. 여기서도 지금 붓질의 느낌을 더 많이 살리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은 한 번도 못 뵙겠지만 우리 음미과를 이끌어 가셨던 양호일 교수님께서도 이런 스타일의 그림을 좀 많이 그리셨지. 예전 얘기들이죠, 이미. 자, 그다음에 목욕하는 사람들. 이거는 분홍 배경의 자화상. 세 명의 목욕하는 여인들. 그다음에 거리, 담장. 여기서부터 점점 이제 무게감, 질량감 같은 것들을 표현하게 돼요. 자화상. 그다음에 빅토르 쇼케. 이 사람도 무슨 문학가든지 그랬을 텐데. 자, 아닌가? 영원한 여성성이라는 작품이고요. 자, 정물. 스프단지. 뽕타주 가수원. 목욕하는 여인들, 목욕하는 사람. 생강. 부팡의 겨울, 사과 7개, 풀밭 위의 점심 식사, 나무들. 하여튼 인상파 화가들은 왠지 한 번씩 풀밭 위의 점심을 그리는 것 같죠. 그만큼 마네가 던져줬던 그 주제의 의식 그 자체가 상당히 컸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이건 에스타크의 전경, 그다음에 정물, 루이 기옹의 초상, 목욕하는 사람들. 모욕하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그리죠. 으아지의 계곡, 과일 접시, 프로방스의 산들. 형체가 없어지죠. 단지 이제 형체 대신에 질량을 가진, 무게감을 가진 덩어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또 자화상이고요. 세 명의 목욕하는 여인. 이것도 자화상이고, 하얀 터번을 쓴 자화상. 에스타크 풍경. 하늘의 묘사 같은 것들이 좀 특징적이죠.
다음에 에스타크 풍경 이것도. 세잔 부인. 지드부팡의 밤나무. 프로방스의 집. 까르단. 프로방스의 집. 목욕하는 남자. 생트 빅투아르산. 가르단 근교 다 여기가 어디냐면 에스타크 지역에서 생타르 산 인근에서 지금 다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형체들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을 더 집중적으로 지금 그리고 있죠. 빨간 조끼를 입은 소년.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유명한 작품이죠. 카드 놀이하는 사람들. 한 서너 개 정도 같은 주제로 그려요. 이거는 초기 작품이고 맷돌 벽에 금이 간지. 이것도 자화상이고. 여기 카드놀이 하는 사람들. 요 작품이 경매가로 2,907억에 팔렸죠. 어떤 면에서 참 황당한 얘기이기도 하죠. 2,000억이 넘어간, 2,900억이니까 300억? 아니, 3,000억이지. 3,000억. 예. 우리 모두의 평생을 책임지고 남을 만한 돈이 이 그림 한 장을 위하여 쓰여졌습니다.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었는지. 물론 가치가 있죠. 이 속에 그려진 사람들의 그 표현. 사람이 그려졌지만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이 입고 있는, 가지고 있는 그 무게감, 느낌, 존재감 자체가 더 중요한 거니까. 그런 것들을 표현했다는 점에서는 뭐 대단하다고는 할수 있는데. 너무 과대표장되는 면이 많지. 자, 이건 안시 호수. 이탈리아 소녀. 요것도 카드 놀이 한 사람들. 또 다른 작품이고요. 큰 소나무. 생트 빅투아르산. 베레모를 쓴 자화상. 후기에 가서는 이게 형태인지 뭔지 모를 오직 무게들만 남긴 그런 모습을 볼수 있죠. 모든 걸 형태를 해체해버린 거야. 대상 자체를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내가 보는 입장. 원과 원뿔, 원통형으로 보는 나만의 잣대로 보는 세계를 그려내고 있는 거죠. 이제 살펴볼 사람들은 이제 아르누보 스타일의 사람들인데 딱히 미술에서 이제 뭐 아르누보 스타일 뭐 그렇게 해서 딱 다루진 않아요. 왜냐면 아르누보는 디자인 쪽에서의 어떤 유행의 한 유파로서 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로트렉 같은 경우 아니면 클림트 같은 사람들, 또 모딜리안이나 딱히 어느 화파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중에서 이제 로트렉하고 클림트 같은 사람들은 좀 어쩐지 상업적인 측면을 띄고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냥 아르누보로 그냥 묶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로트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랑스 남부 알빌 출생이고 이 사람도 유서 깊은 명문 귀족의 부자죠. 어떤 면에서는 지금 다루는 사람들 중에 가장 품격이 높은 사람이라고나 할까? 왜냐면 거의 12세기까지 올라가요. 이 집안 사람들 역사를 보면은
11세기 막 십자군 전쟁까지 가서 막 공을 세웠던 어느 귀족의 사람들이 이제 현대까지 살아남았으니까 몇백 년 동안을 지금 이어져온 집안이니까 엄청나게 유서 깊은 집안인데, 문제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재산 같은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결혼을 자기 집안 사람들끼리만 하죠. 돈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는데, 결국에는 유전적인 것 때문에 다들 몸이 이상하게 좀 편해요. 스페인 왕가처럼 주걱턱이 자랑인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도 아버지, 어머니, 이 사람의 아버지하고 어머니, 그 어머니들이 누구냐면 자매야. 자매인데 자매의 아들하고 자매의, 그러니까 언니의 아들하고 동생의 딸하고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로트렉이 나왔으니, 이 집안에 대대로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유전적 형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그래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집안 사람들이 상당히 멸시하죠. 또 우리 집안에 이런 애가 있다니, 자기들 때문인데 결혼을 그따위로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로트렉도 결국 아버지한테 상당히 좀 업신 여김을 받죠. 엄마한테도 상당히 불쌍하게 여김을 받고, 초기에는 잘 자랐어요. 그랬는데 자라다가 이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도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재산 때문에 결혼을 한 거였기 때문에 딱히 마땅하게 여기질 않죠. 특히 어머니가 상당히 좀 아버지를 싫어해요. 아버지가 이제 기병대 출신인데, 그러니까 말 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빨간 승마복만 보면은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어머니가 그런 걸 되게 싫어했고, 그래서 한동안 떨어져서 지내기도 하죠. 근데 파리에 어릴 때 이제 가서 체류하다가 몸이 안 좋아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개인 교수 두고서 이제 배우고 그랬었는데, 사고로 왼쪽 대퇴골이 부서져요. 78년도에 한 14살쯤 됐죠. 근데 다음 해 오른쪽 대퇴골도 같이 부서져요. 뭐 크게 상처가, 뭐 사고가 나고가 아니라 그냥 계단에서 내려가다가 다리가 그냥 무너져 내린 거야. 뼈가 안 좋아서 결국엔 성장이 멈추죠. 다리가 더 이상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체만 길고 다리가 짤막한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자기 스스로가 엄청나게 좀 싫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돼요. 근데 덕분에 그림을 몰두하게 되죠. 더 이상 뭘 바라는 게 없으니까 그림이라도 열심히 그려라 라고 하게 되는데, 82년에 페르난 코르몽의 아틀리에에서 수업을 받아요. 파리로 올라와서 이제 그림을 배우는데 상당히 아카데미적인, 고전주의적인 화풍을 배우죠. 상당히 싫어해요. 선생도 로트렉을 싫어하고 로트렉도 선생을 싫어하고, 그러다 이제 나와서 이제 몽마르트의 작업실을 마련하고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자, 몽마르트, 프랑스를 대표하는 가장 환락가였죠. 그쪽에는 클럽과 바에 단골 손님이 돼요. 돈도 많겠다. 그러다 한 86년대부터 이제 고흐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 만나게 되고, 연인이라고도 불렸던 그 슈잔 발라동이라는 사람하고도 만나서 만나게 되고, 이제 87년에 어떤 우기회를 접하면서 다색 목판화 기법을 연구하게 돼요. 그리고 이게 후에 석판화를 그리는데 이제 어떤 배경이 되고 기술적인 자신만의 기술을 습득하게 되고, 이걸 통해서 디자인사에서 많이 다루게 되는 초창기 포스터를 제작하게 되죠. 1889년도 파리에서 만국박람회가 개최되고 에펠탑이 세워지고 막 그러던 시죠. 세라가 아까 봤던 그런 파리 에펠탑을 그리던 바로 그런 시절에, 자, 물랭루즈가 개업을 하죠. 당연히 로트리께서도 이 물랭루즈를 엄청나게 들락날락하면서 이 물랭루즈에 초대되는 그 가수들 있잖아요. 나오는 가수들, 추는 댄서들을 주제로 이제 포스터를 많이 작업하게 돼요. 1893년에 구필 화랑에서 첫 개인전을 개최하게 되고, 96년에는 브뤼셀에 가서 앙리 반데벨트도 만나게 되고, 디자인사에서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죠. 아르누보에서부터 독일 공장연맹까지 초기 아티스틱한 디자인을 이끌었던 사람하고도 만남을 가지게 되고, 근데 결국에는 몸 허약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결국 99년에 발작으로 쓰러져가지고
근데 그냥 몸만 허약했으면 더 오래 살았을 텐데 카페 같은 데 클럽 같은 데 계속 출입하면서 술 먹고 약하고 히로뽕 같은 거 그런 거 하면서 몸이 더안 좋아지죠. 결국엔 그래서 뇌이병원에 3개월간 강제 입원했다가 거기서 이제 못 살겠으니까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나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 계속 어필하고 결국엔 나오지만 결국엔 다시 1901년 매독으로 다리가 마비되고 결국엔 말로매에서 사망하게 되죠. 어떤 개인사의 불운한 그런 면들 또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가족의 어떤 그런 후광 같은 것들 때문에 상당히 극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던 사람이죠. 이게 80년에 그린 귀스타프 루시앵 데네리의 초상이란 거고요. 이게 말한 필이 끄는 마차. 이건 사두 마차를 모는 알퐁스 드 툴루스 로트렉 백작, 자기 아버지의 모습이고요. 기병대 장교 출신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말을 좋아했죠. 근데 아들이 사고를 당하면서 아 얘는 더 이상 나랑 말 타고 다닐 수 없겠구나라고 하면서 좀 멀어지게 된 사람이고요. 이건 셀레이랑의 젊은 루터 루티라는 작품이고요. 이제 두 다리가 다 이제 망가진 다음에 요양하면서 자기 집에서 하인으로 있던 머슴을 그린 거죠. 이게 거울 앞에 선 자화상. 83년도 모습이고요. 다리만 아니었다면 이 사람도 자신만 어떤 야심적인 뭔가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지는 못했죠. 이건 아침을 먹고 있는 어머니의 초상이고요. 아버지가 장교라는 것은 좀 많이 여러 군데 돌아다니고 남봉군적인 기질도 있고 뭐 그런 쪽으로 많이 가게 되는데 어머니가 좀 종교적인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 되게 싫어했죠. 히스테릭한 면이 좀 있었다고 하고 그래서 더 그랬을 수도 있고 자 이건 뚱뚱한 말이라는 작품이고 뒤에 보면은 일본 우기요의 가면 같은 것들도 걸려 있죠. 당시 어떤 자포니즘에 대한 면모를 볼수 있고 이건 로자라 루즈라는 작품이고요. 마치 어떤 현대 회화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할 정도로 상당히 현대적인 모습이 있고 이거는 87년에 빈센트 반 고흐의 초상. 빈센트 반 고흐를 자화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려준 초상으로 몇개안 되는 그런 그림 중에 하나죠. 잘 잡아내고 있죠. 빈센트의 어떤 그저 턱수염 하며 뭐 에브리코 저런 것들이 잘 표현되어 있고 이건 페르난도 서커스의 공마사라는 작품이고 보면 알겠지만 서양에서 볼수 없었던 구도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지금도 곡면을 가로질러서 대각선으로 지금 구도가 형성되어 있죠. 이런 식의 과감한 구도는 이전까지 없었던 구도들이죠. 물랭드 갈레트. 물랭 루즈 나오기 전에 날렸던 카페의 모습이고요. 이거는 배우 앙리 사마리 초상이고. 이런 사람들을 상당히 좋아했어요. 자신이 됐었으면 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동경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세탁부라는 작품이고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는 작품인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 물랭 루즈에서. 그 다음에, 물랭 루즈에서의 춤. 상당히 선적인 면들이 강조되고 있죠. 근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이제 전통 회화에서는 인상파 화가들조차도 이걸 잘 인정을 안 해줘요. 이런 그림 스타일을. 왠지 이거 무슨 만화 아니야? 당시 유명하던 무슨 신문, 커리케이커처 같은 그런 거 수준으로만 봤었던 거죠. 이건 육아의 여인. 피아노를 치는 디오 양. 그다음에 라미에서. 일상에서 볼수 있는 좀 추락한 사람들의 모습들. 그다음에 머리 빗는 여인. 장갑을 낀 여인. 정원의 여인. 지스틴 디웰. 딱히 아름다워 보이진 않죠. 아름답다기보단 그 여인의 가지고 있는 인상, 표정을 많이 강조되어 있는 걸알수 있고요. 두 여자 물랭 루즈에 들어선 라글리. 이 라글리라는 사람도 그 댄서였는데, 물랭 루즈에. 실제로는 더 이뻤다고 해요. 근데
모든 여인들을 다좀약간안좋게그리죠근데여인들이그걸받아들여요자기를그렇게세더라도자기를그려줬으면싶어하죠왜로트에게포스터에그려주는순간그여자는스타가되니까포스터를통해서여자를스타로만들었던그런인물이라고할수있고요이거는물랑루이즈에서춤추는두여인느끼기에도약간그런이상야릇한느낌을볼수있죠당시에게이바가만들어지니까반대로이제레즈비언바도같이만들어져요이건이제레즈비언바에드나들수있는남자는로트렉뿐이죠왜이사람은남자가아니니까그렇잖아그런식의취급을받았던거지그러니까더많이암울하게세상을바라볼수밖에없었던거기도하고요이런면들을많이또남기게돼요이건물랭루즈에서카드리유의시작이라는건데이것도아마그라글리란여인이이제춤추기직전에준비자세를취하고있는모습을그린모습일거예요그다음에이거는물랭루즈의영국인아주영국인의얼굴표정이아주그냥그호색한의그음탕한얼굴이잘표현되어있지그다음에이거는침대지금왠지물에젖은듯좀무거운느낌의그런이불과비계푹파여푹어뭐라고해야되지푹신하게누워있는모습이있는데두사람다여자예요아까지봤던그런레즈비언바에서만난여인들이서로를바라보는그런모습을그린거고이거는남편과부인과갠데이거는포즈들을그린거죠그런그성매매가이루어지는가게의주인들을그린그림이고이건네온굴의여인들그다음에이거는물랭루즈를떠나는잔아브릴안에서춤출때는최고의스타지만밖으로나갔을때느끼는이런외로움홀로느끼는파리에서의느끼는홀로된그런감정들그런것들이잘묘사되고있는그런그림이고요이건부알로시이건알라그자란작품이고유곽식당의여인들아이고관객이담냐아베르이베트길베르이여자도상당히유명한춤꾼이었죠그다음에두친구뭐이것도마찬가지고이것도물랭가의살롱이것도마찬가지죠소파란작품도그렇고스타킹을신은여인얼굴은상당히좀추해요근데전체적인느낌자체는그추함속에서도이여자들을바라보는어떤자신이느끼는동질감같은걸느끼는한남자의시선을느낄수있죠그냥추하지만자기자신을어떤면에서비하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사랑할수밖에없는자기자신의모습이여인들을통해서투영되고있는것같은그런느낌을주죠이건유곽의여인이거는코메디프랑세즈의로비에있는타피에드셀레이랑박사라는작품이고자라글리발랭탄과춤추는라글리라는작품이고요요거랑요거라글리춤추는라글리라는두작품은포스터예요근데무대뒤편에거는걸개그림같은걸로만들어진건데라글리가한참날리다가한1년날리다가이제유행이지나니까대중한테사랑을받다가버려지죠물랭루즈같은데서다일거리가끊기고또여자도이제자존심같은게강해서많이척을지고살았다고했잖아요했다고해요그래서이제길바닥에나와서시장에서이제춤을추게된상황에서로트렉의친구로서그려준그림이에요밖에서라도좀잘먹고살아라라는의미에서그려준그림이고요그래서이거는잘나갈때자신이춤추던모습을그려준거고이거는시장통해서그릴때의모습을춤추던모습을이제그린그런작품이라고하고요이건마르셀랑데르라는작품이거는물랭루즈여기는재밌는게로트렉이두번등장하죠여기앉아있는모습도왠지로트렉스러운데뒤에서슬금슬금걸어가는난쟁이도자기자신의모습이죠어떤면서관찰자로서의자신을표현한거라고도볼수있고요지금보는이런구도자체도상당히
우규요의 일본판화 스타일로 보이시죠? 왜 전경에 있는 모습과 중경, 원경으로 나눠지는 그래서 공간감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도를 주로 사용하게 되고요. 이거는 물랭루지 어리깡데 샤위 카오라는 작품이고요. 이건 오스카 와일드의 조상. 오스카 와일드의 그 작품 이름이 뭐였더라? 그 이번에도 영화로 하나 나왔는데 뭐였지? 아무튼 그 뭐냐면은 젊은 어떤 야망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를 악마가 가서 꼬시죠. 그래가지고 걔 초상화를 그려요. 이 초상화가 있나? 넌 영원히 젊음을 유지할 것이다. 대신 나에게 영혼을 팔아라. 뭐 그렇게 해가지고 승승장구하는데 나중에는 자신의 그림을 불태우면서 스스로 죽어버리는 뭐 그런 내용이었던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의 어떤 이중적인 모습들, 자신의 본성과 사회 속에서 이루어내야 될 나의 어떤 가면 같은 모습들, 그 속에서 고민하는 어떤 인간의 모습을 그린 현대적인 작품이라고는 하는데 이 오스카 와일드도 게이죠. 그러니까 당시 어떤 도덕적인 기준들을 다 넘어버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또 교류하게 되고 그런 모습들을 볼수 있죠. 자, 이건 54호실의 승객. 근데 이게 그냥 배에서 여객선에서 그린 그림이라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 자신이 바라던 여인상을 그렸다고도 해요. 그다음 요거는 나폴레옹이라는 작품이고 쉬고 있는 모델. 그다음에 아이리신 아메리칸 바에서 춤추는 쇼콜라. 쇼콜라가 이 흑인 남자 춤추는 이 사람을 약하는데 쇼콜라 초콜릿이죠. 흑인을 초콜릿에 비하면 아직은 약간 흑인 비하적인 그런 면들을 볼수 있고요. 여자의 뒷면모습. 오페라 극장의 막심 드투어미. 홀로 있는 여인. 화장. 거울 앞에서 누드. 빈의 여인 엘사. 이 여자는 아예 가부키에 나오는 여배우처럼 지금 분장을 하고 있죠. 소풍이라는 작품이고 폴 르크레크 그다음에 바에서라는 작품이고 여기서도 남자는 지금 상당히 만족스러운 얼굴인데 여자는 상당히 신경질적으로 보이죠. 어떤 거래에 있어서의 뭔가 좀안 좋은 점이 있었던 것 같고 자 이건 루리 부그레라는 경륜 선수의 상당히 유명했던 당시의 경륜 선수의 모습을 그린 거고요. 화장하는 마든 푸들, 푸플이라는 작품이고요. 왠지 소녀 같아요. 근데 얼굴은 세상사 다 찌들어버린 여자의 얼굴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기수라는 작품이고, 이게 그 약물 중독으로 이제 정신병원에 강제로 감금됐을 때 약을 많이 끊으면서 이제 나 이제 정상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필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들 중에 하나인데 말에 대한 묘사가 상당하죠. 그러니까 말 같은 것들, 귀족적인 스포츠를 그리는 그림들은 귀족 사회 내에서도 용인이 돼요. 그런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은 어느 정도 품격이 있는 사람들로 인정을 해줬단 말이야. 근데 로트렉이 그리는 그림들이 전부 다 지금 뭐예요? 사회 가장 밑바닥층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사회적 도덕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만 그리잖아 지금. 그러니까 집안에서 로트렉을 거의 취급을 안 하죠. 취급을 안 하고 거의 내놓은 자식처럼 상당히 비난도 하고.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무슨 세계 기행 같은 걸 하면서 파리 저쪽 가서 로트렉의 그림을 이제 기행하는 여행하면서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봤는데 그쪽 집안 사람 이제 마지막 남은 후손이라고 하는데 혈연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 어떤 할머니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 집안에 가장 자랑스러운 분이시고 뭐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 당시에는 그렇게 욕을 하더니 사람들이 말이야 응? 그런 생각도 들고 또는 그 물랭루즈가 아직도 영업을 하더라고요 관광지처럼 해가지고 아직도 존속을 하고 있던데 거기 나오는 여자도 로트렉이 여인들을 참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바라보면서 그렸어요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모든 여인들이 다 비난을 했거든 내 얼굴 왜 이렇게 그렸어 좀 이쁘게 좀 그려줘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그렸단 말이야 로트렉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계속 자신의 그림을 그려주기를 원했던 거는
로트릭이 그리면 포스터 같은 것도 그려주면은 단번에 스타로 뜨니까 로트릭의 포스터가 멋져서 여자가 스타가 되는 그 정도의 스타일을 이끌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했던 건데, 그러니까 세월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진실이 어떻게 되는 좀 변질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엿볼 수 있었긴 했는데 뭐 그런 것도 있었다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르 아브르에 있는 스타의 돌리앙 초상. 어떤 여인이 이런 표정을 지은 걸 그려주길 바라겠어. 왠지 비열해 보이고 막 응? 얍삽해 보이고 이런 얼굴인데. 라모르의 특실에서라는 작품이고요. 이건 쏜만 앞바다의 모리스 주아양. 이 사람이 어떤 법정 대리인의 친구이기도 하고 이따가 보겠지만 그 고흐의 동생이었던 테오 있잖아요. 테오반 고흐가 둘 다 이제 어떤 그 화랑에서 일을 하잖아. 그러다가 이제 고흐가 죽으면서 테오도 같이 6개월 후에 죽죠. 그 다음에 그 화랑에 취직한 사람이 이 주아양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일하다가 자기만의 화랑을 개업해서 이제 작품들을 취급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로트렉하고도 많이 친분을 쌓게 되죠. 근데 나중에 이제 로트렉이 이제 약물 중독으로 회로회로하니까 이 사람을 재산 관리인으로 세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로트렉이 주아양에 대해서 상당히 좀 뒤에서 좀 이주기이게 되지. 내가 지금 내 재산 다 네가 관리하겠네 뭐 그런 식으로 좀 하긴 하는데, 어쨌든 정신병원을 감금되었을 때 이제 다시 탈출해야 되니까 다시 좀 주아양한테 잘 보이려고 여러 가지를 하죠. 그중에 그러던 중에 그렸던 그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요거는 여성복 판매인이었던 마르구 앵양. 요거는 메살리나 두 명의 엑스트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포스터. 포스터 역사에서 언제나 로트렉을 빼놓지 않고서 이야기하게 되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작품들이죠. 영국에서 오브리 비어슬리를 초창기였던 사파가의 현대의 사파의 표시로 본다면은 현대 포스터의 표시로는 프랑스에서 로트렉을 꼽죠. 또 하나는 지금 이 글자들까지도 다 화가가 작업을 하는데 예전에는 그림만 그려줬어요. 그림만 그려주고 글자는 식자공들이 알아서 했단 말이야. 그런데 자신의 이것 자체가 글자까지 다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이 직접 만들게 되는 거죠. 이건 사파던가?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로트렉만의 진수가 나타나죠. 아까 잡았던 작품도 지금 포스터화 되어 있고요. 네, 우리가 자주 보게 된 몰랑 루즈라는 작품이고, 또 랜드주아라는 작품이고, 다 이제 술집 포스터예요. 술집에 나가는 댄서들, 어떤 배우들 포스터 아니면 술집 포스터죠. 그리고 이건 아리스티드 브리앙, 카베레 앙사바드르 공연에 나가는 그 브리앙이라는 유명한 배우의 포스터고요. 이 사람을 상당히 좋아했다고 해요, 로트렉이. 그리고 이 브리앙도 로트렉의 그림을 상당히 마음에 들어했고 그래서 작품들을 많이 남겼다고 하는데, 좀 있어 보이는 포즈로 지금 풍차가 당당한 어떤 배우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잔 아브릴의 포스터고. 자, 시대를 약간 좀 올라가긴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클림트. 클림트 같은 경우는 오스트리아의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도 비엔나 분리파의 비엔나 분리파를 거의 설립한 초창기 인물 중에 설립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비엔나도 어때요? 예전까지 고리타분한, 당시까지 예술가 협회라는 게 있단 말이야. 아카데미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벗어나서 새로운 화가들, 신진 화가들을 위해서 클림트가 발벗고 나서죠. 자신은 그 전까지 예술가 옆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또 인정받는 화가였단 말이야. 그냥 여기 그대로 있어도 되는데 박차고 나와요. 그래서 신진 작가들과 함께 비엔나 분리파를 형성하고 작업을 하게 되죠. 거의 자신의 역량으로 만들어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 1862년에 이제 오스트리아 빈곤교의 밤가르텐이라는 데서 출생을 했고요. 아버지가 금세공사였어요. 차남이었는데 자식들도 꽤 6명인가 8명인가 되고 상당히 좀 궁색하게 빈한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 오스트리아 출신도 아니에요. 그 저쪽에 어딘가 루마니아나 어딘가 뭐 그쪽에서 넘어온 이민자였기 때문에 상당히 곤궁했고 그래서 어릴 때 형제들도 좀 가난 때문에 죽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았는데 이제 그림에 실력이 있으니까 비엔나 응용미술학교에 들어갔다가 이제 동생 에른스트와 함께 쿤스틀러 컴퍼니를 설립해요. 그리고는 공공 건물 벽화에 뛰어들어서 젊은 나이에 빠르게 명성을 얻게 되죠. 1890년에 빈구 국립극장 벽화 작업에서 황제 대상을 수상하면서 엄청나게 이름을 날리죠. 대작가의 반열에 오르고 그럴 수 있었던 게 그 랑슈트라스의 개발. 그러니까 그전까지 그러니까 디자인사 들었던 사람은 알 거예요. 원래 비엔나가 요새 도시였잖아요. 요새 도시에서 그 바깥 주변을 다 숲을 밀어내고 개활지로 평지로 그냥 놔뒀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만 어떻게 돼요? 남겨놓고서 우리나라 그린벨트처럼 띠 하나 두르고서 다시 또 도시가 계속 성장하니까 도시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도시 안에 어때요? 거대한 띠가 하나 형성된단 말이야. 그 지역에다 신도시를 만들죠. 그게 랑슈트라스 개발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공공 건물들을 세우게 되고 그 와중에 공공 건물에 들어가는 벽화 작업들을 이제 클림트가 맡아서 하게 되면서 그 이름을 날리게 되고 그 힘으로 비엔나 분립화까지 설립하게 되는 그렇게 이어지게 되고요. 근데 97년에 이제 비엔나 예술가 협회를 탈퇴해요. 그래서 분립화를 설립하고 왜? 자신의 출신 자체가 어때? 이방인이었잖아. 이방인으로서 살다가 예술가 협회에서 하는 짓들을 보니까 어때요? 있는 사람들이 그냥 똥똘똘 뭉쳐가지고 나머지 사람들, 새로운 신진 사람들을 다 배척해버린단 말이야. 거기에 대한 반대로서 그걸 만들어냈다고도 볼 수 있고요. 어쨌든 뭐 98년도에 비엔나 분립화 제1회 전시회를 개최하고 베르사크론 같은 걸 발간하고 1900년부터 2년까지 빈 대학의 대강당에다가 천장화를 그리면서 엄청난 논란에 휩싸이죠. 철학, 의학, 법학 같은 것들 통해서 자신만의 어떤 사상을 펼치는데 그림으로 표현하는데 상당히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주인공들이 벗고 나오니까 외설적이다라는 공격을 받게 돼요. 그리고 스토클레 저택 장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그림하고 연관을 짓다가 결국에는 그때의 비난을 못 견뎌서 결국에는 거의 은둔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1907년부터 황금시대라고 불리는 은둔시대가 열리고 그때부터 뭐 단아베, 세기, 세여제, 물병 같은 것들을 제작하고 1908년에 키스 같은 작품이 발표되죠. 1910년에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쿠르베나 르누아르와 함께 개인 전시관이 오픈돼요. 뭐냐? 그만큼 같은 반열로 르누아르나 쿠르베 같은 사람들의 반열로 이 사람을 봤다는 거지. 근데 솔직히 이 사람은 예술가이기도 하지만 응용화가로, 응용미술가로서 더 어떤 면에서는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순삭이 예술이 뭐냐보다는 예술 자체를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그림들을 그려낼 것인가를 많이 고민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풍경 속에서 동물과 함께 있는 여성도도 1883년도 그 다음에 1884년도에 목가라는 작품이고요. 상당히 고전주의적이죠. 그 다음에 테오르미나 극장의 천장화 그 다음에 이거는 호프브루크 극장 천장화 근데 여기다가 런던 글로브 극장에서 셰익스피어를 연기하는 모습을 그리죠. 그리고 그 모습에다가 자기 아는 사람들, 자식이 자신과 뭐 여러 몇몇 사람들의 얼굴을 집어넣게 되죠. 그리고 이건 세이렌이라는 작품이고 다시 그 호프브루펜 극장 모습이고 샤포 또는 피아니스트 요제프 펜바우의 초상이고요. 재밌는 게 초상이 있는데 초상 안에도 약간 음악적인 장식이 들어있지만 그 바깥에도 다시 또 장식적인 요소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림보다는 그림의 장식을 더 중시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황금 드레스를 입은 여인의 초상 그 다음에 여인의 초상 사랑
음악 카를로스로 분한 배우 요제프 레빈스키. 그 다음에 우위와 상징 비극이라는 작품이고요. 미네르바 팔라스 아테나라는 작품이고, 이건 소니아 닙스, 이거는 일렁이는 물이라는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문제적이었던 비엔나 대학 대강당에 있는 천정화 의학이라는 작품이죠. 여자가 나체의 여자가 그것도 밑에서 위로 바라보는 식으로 그려진 모습 자체가 상당히 당시 사람들한테 외설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여인이 가리키고 있는 곳에 보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뭘 하는 거야? 어떤 이건 그냥 나체를 보여주게 한 게 아니라 인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거 같은 게 철학이라는 작품이고요. 여기 흐뭇하게 지금 어떤 보이지 않는 형체를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람의 얼굴이 보이고, 어떤 철학이 탐구하는 진리에 대한 모습 같은 것들을 볼 수 있죠. 여긴 법학, 칼을 들고 있는 여인. 그 다음에 이건 세레나 레더너의 초상화. 칸마성 공원의 잔잔한 호수. 현실 자체도 제대로 엄청나게 재현을 잘 했지만, 보시다시피 이런 식의 그림들 보다 초현실적이라고도 볼 수 있고, 장식적인 그림들을 더 많이 그리죠. 보면 알겠지만 그림의 여인들보다는 여인을 감싸고 있는, 장식하고 있는 이 장식들이 더 큰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죠. 이건 금붕어라는 작품이고, 1902년도인데 어떤 자신에 대한 비난에 대한 야유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죠. 여성들을 그렸다는 면에서 대학 천정화에다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비난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성을 그린 게 어때서? 라고 하면서 마치 이 여인이 엉덩이를 보면서 뒤에서 딱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을 다시 비꼬는 듯이 바라보고 있죠. 솔직히 말해서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한테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그 그림이 어떤 그림들이야? 그냥 가족 초상화, 자신의 초상화를 그릴 때도 있지만 나체화를 그려달라고 할 때도 많단 말이야. 누드를 그려달라고 할 때도 많죠. 자신이 혼자서 관음증적으로 그런 누드를 보기 위해서 자신한테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개적인 자리에 누드를 그리니까 외설적이다라면서 공격하는 모습, 어떤 이중적인 모습, 이율배반적인 모습에 대해서, 어차피 너 지금 나의 모습을 이렇게 관음증적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야? 훔쳐보고 있는 놈들이 뭘 그렇게 잘났다고 나를 공격하는 거지? 그런 의미로 그렸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솔직히 여기서 금붕어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게 금붕어인지 이 모양이 금붕어라서 그런지. 금붕어 자체의 의미는 아직도 미스터리 속에 남아있죠. 자, 이거는 베토벤 프리즈 부분에 있는 기사고요. 이 베토벤 프리즈는 이제 분리파 전시회 한 2회인가 몇 회지? 2, 3회쯤 될 거예요. 거기서 이제 베토벤을 주제로 이제 작품을 전시를 해요. 거기서 벽화들을 클림트가 맡아서 그리죠. 그 부분에 있는 그림들이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금세공사였기 때문에 자신도 회화에다가 금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해요. 잘 사용하죠. 금박을 붙여서 작업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당시에 부르주아들한테 엄청나게 잘 먹히죠. 돈이 막 썩어 나가는 사람들한테 이런 물건들, 이런 그림을 그려주니까 아주 환장을 하죠. 에밀리 플렉의 이 여성이 클림트하고 연문을 뿌렸던 여인이고, 이 스스로도, 이 여자 스스로도 상당히 패션 디자인, 의상 디자인 쪽에서는 상당히 좀 획기적이었던, 당시까지 상당히 현대적인 의상들을 제작했던 여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가장 특이할 만한 게 그때까지 오스트레일리아, 여기도 황제가 지배하던 나라죠. 여성들이 다 코르셋을 입고 살아요. 귀부인들의 어떤 드레스, 풍성한 드레스를 입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밀리 플렉가 디자인한 옷들이 다 이런 옷들이에요. 무슨 얘기냐? 코르셋 없는 이 디자인들.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옷들을 만들었었죠. 이건 자작나무라는 작품이고요. 이거는
이건 1903년에 만들었지. 희망이라는 작품. 희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무슨 새싹, 어린이, 임신 그런 종류들이죠. 새로움에 대한 은유를 가질 수 있는 것들. 전통적인 주제들이죠, 이런 건. 헤르미네 갈리아의 조상. 그다음에 이건 나무 아래 피어난 장미나무. 어떤 현실을 재현한다기보다는 장식적으로 꾸며내고 있죠. 이 점이 클림트의 어떤 특색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는 마가레트 비트겐슈타인의 조상. 이 비트겐슈타인도 상당한 재벌가였고 이 형제들이 다 엄청난 사람들이었죠. 비트겐슈타인 철학계에서 상당히 유명했던 언어 철학을 시도했던 시작했던 사람이라고 할수 있고 그다음에 이 여인도 상당한 지성인이었고 그 형제 중에는 1차 세계대전 때 손을 잃어가지고 피아니스트였어요. 근데 손 하나 잃어버리니까 피아노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당대 작곡가들이 그 사람에서 한 손으로 칠수 있는 피아노 곡들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지금도 한 손으로 칠수 있는 피아노 곡이 남아있고요. 뭐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이 있고. 자, 요거는 여성의 세 시기. 아이일 때, 청년일 때, 그다음에 늙어갈 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꽃이 있는 농장 정원 해바라기가 있죠. 이 해바라기 모티브가 좀 여러 번 사용되고요. 그다음에 프리처 리들러의 모습이고 물뱀이란 작품이고요. 상당히 여인의 모습 관능적으로 표현되면서도 장식적으로 꾸며져 있는 모습들이 상당히 현대적인 느낌을 주죠. 아델레 블로 마우의 초상 지금도 따라갈 수 없는 독자적인 상당히 이질적인 그림이죠. 당시까지 회화적인 어떤 흐름으로 보자면은 얘를 도대체 어디다 놔야 될지 모르는 획기적인 그림인데 솔직히 그 이후에 뭐 이걸 이어서 가는 그런 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독자적인 하나의 화풍으로 남았죠. 양귀비들판, 의학, 학이야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다나에라는 작품이고 이거는 유명한 키스.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작품이죠. 그러니까 금색과 검은색의 조화에다가 여러 가지 색들이 섞여 있는 남자들은 언제나 얼굴을 보이지 않아요. 뒤통수만 보이지. 언제나 여성들의 사랑스러운 모습만이 강조되죠. 이건 희망2라는 작품이고요. 꽃이 핀 들판, 모자, 깃털, 목도리를 한 여인. 그다음에 아테제우스의 킨모섬. 말년에 이제 아테세우스에서 은둔 생활하는데 여기 그림들 많이 그리죠. 유디트, 살로메라는 작품이고, 검은 모자, 공원, 아테제우스의 칸머성. 이건 죽음과 삶. 아주 확실하게 대비되죠. 사과나무, 산지기의 집. 그다음에 이거는 오버스토리의 농가, 그다음에 장미가 있는 과수원. 칸머성 공원길, 그다음에 메다 프리마베시, 그다음에 가르다우스가의 말체 시내, 그다음에 여긴 처녀들, 시골집, 사과나무 2, 운토 아흐의 교회, 아테제우스 근처, 운토 아흐의 집, 그다음에 이거는 에이트 남자 부인의 초상. 아무래도 그림이 화려하다 보니까 여성들의 얼굴이 후기로 갈수록 점점 안 이뻐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에 돈좀 있는 분들이 많이들 그림을 주문하죠. 그 화려함 때문에. 여기도 보면은 지금 뒤에 보면은 중국의 어떤 불교도 그린 무슨 관운장 같은 게 그려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림들을 배경으로 지금 그려주고 있죠. 당대의 유행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알수 있는 거고요. 여인의 조상, 친구들, 요람, 아담과 이브, 슈타우드의 조상. 이건 플렉의 자매의 그 패션 살롱을 해서 만들어준 마크예요. 그리고 이거는 기모노, 클림트가 소장하고 있었던 걸로 추정되고, 뭐 이건 베르사크롬을 위해서 만든 표지 디자인. 이거는 사파.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빈 분리판을 위한 포스터인데 제1회 전시회를 위한 건데 검열 후의 작품이에요. 뭐냐면은 여기에는 원래 이 나무가 없었어요. 나무 없이 그냥
남자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려져 있었는데 검열을 받죠. 어떻게 남자의 성기를 잡지 표지에다 그릴 수 있느냐 해가지고 삭제를 지시해요. 이거 못한다 하니까 어떻게든 그림은 살려야겠고 해서 나무로 가려버리죠. 이것도 분리파 포스터고, 이건 분리파 회관에 있는 베토벤 프리즈 벽화 중에 일부분이고요. 이것도 벽장식인데 이름이 뭐였더라 까먹었고, 이거는 스토클레 저택 벽화를 위한 초안이고요. 스토클레 저택도 상당히 유명하죠. 디자인적인 면에서 요저프 호프만이라는 같이 빈블리파를 시작했던 크림타워 같이 시작했던 사람이 이제 스토클레 저택을 설계를 해요. 그래서 만드는데 이 스토클레라는 사람이 당시 석탄 재벌이죠. 엄청나게 돈이 많단 말이야. 이 사람이 가진 전 재산을 거의 쏟아부어요. 지금 돈으로 한 12조 정도? 집 하나 만드는데 12조를 쏟아부었으니까 거기다 엄청난 것들이 다 들어가겠죠. 이게 식당 장식이에요. 금박이나 여러 가지 막 금은보가 장식되고, 이 사람이 자신만의 어떤 화풍을, 우리는 좀 그렇잖아. 우리나라에선 어떤 교수님이 외국에서 배워오시면은 그 화풍 그대로 제자들을 다 똑같은 걸 길러내서 어떤 화단에서 자기의 세력을 만드는 데 더 집중하잖아. 근데 이 사람은 내 그림은 내 그림이고 네 그림은 네 그림이야. 그냥 니들 알아서 자유롭게 그려라는 게 모토예요. 그래서 에곤 실레라든지 오스카 코코시카 같은 애들, 자기가 이 봤을 때는 이해하기 힘든, 뭐 이해하기 힘들기까지는 안 했겠지. 어쨌든 어느 정도 이해를 했겠죠. 그런 후학들의 그림도 많이 미뤄줘요. 도움을 주고. 이건 그래서 쿤트샤우 해서 클림트 전시실 모습이고, 코코슈카가 그린 포스터고요. 이게 요 클림트가 은둔 생활하던 시절을 찍은 사진이고요. 수도자 같은 모습이죠. 상당히 방탕한 수도자지. 둘이 결혼은 안 했는데 거의 연인 사이로 플레이가 죽을 때까지 같이 살죠. 네, 이번엔 고갱인데요. 고갱은 하기 전에 먼저 좀 그 이전의 그림들을 좀 볼게요. 굳이 고갱을 상징주의의 유파에 늘 순 있겠지만 뭐 딱히 상징주의를 이어가는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전에 고갱 전에 어떤 상징주의라는 것들이 또 하나의 발효비전과 같은 유파로서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고전주의적인 면 재현에보다는 그림 자체가 지니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의미와 느낌 같은 것들에 더 중점을 뒀던 사람들이고요. 이건 그 중에서 모로라는, 구스타프 모로라는 사람의 그림들입니다. 1853년에 아르벨라 전투에서 도망치다 지쳐 샘물을 마시는 다리우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이제 도망간 그 모습을 그리는 것 같고요. 이건 오이디푸스와 스핑크스. 그 다음에 메데이아와 이아손. 또 신화가 가지고 있는 의미 같은 것들에 더 중점적으로 그 의미를 시각적으로 그 신화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감성적으로 느낌을 전달해 주는데 더 중점을 뒀던 거죠. 이건 오르페우스. 그 다음에 프로메테우스. 지금 프로메테우스 옆에 독수리가 있죠. 독수리가 지금 프로메테우스가 뭐 하고 있어요? 꽁꽁 묶여가지고 바위에 묶여있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한테 제우스의 허락 없이 불을 갖다 준 다음에 제우스가 이제 산 정상에 올림푸스 산에다 꽁꽁 묶어놓고서는 맨날 하루에 한 번씩 독수리가 달려와서 네 간과 슬개를 파먹을 것이다. 그래서 파먹으려고 온 그 모습이죠. 지금 이거는 대성당 내부. 이거는 헤라클레스와 레네의 히드라. 이건 헤롯 앞에서 춤추는 살로메. 상당히 모습이
재현하고는 있지만 어때요? 어떤 신비로운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죠. 일상에서 보기 힘든 조명, 빛의 모습들. 거대한 석조, 성당에서 외광이 비쳐 들어오는 모습들을 통해서 어떤 신비스러운 모습들이 계속해서 연출되죠. 얘도 마찬가지고. 환영이라는 것에 목이 없는 사람이 공중에 떠 있죠. 아마 살로메가 춤추면서 헤로드한테 아버지한테 부탁했던 그 요한을 달라고 했던 그 요한의 머리가 아닐까 싶고요. 갈라테이아라는 작품이고, 이거는 1880년 기병이라는 작품이죠. 뒤로 갈수록 형체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죠. 형체들보다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느낌들, 감정들이 더 중요해지죠. 이건 마이다스의 왕. 이거는 메데이아와 이아손. 이건 습작인 것 같고. 켄타우로스. 작품을 마무리를 못 지은 게 많아요, 이 사람이. 비슷한 것도 이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석해서 그리기도 하고. 이건 주피터와 세밀레. 그다음에 오딜롱 르동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거는 감은 눈, 광야를 비추는 태양, 누아르네 지거리, 떡갈나무. 그냥 뭐 바르비종이나 인상파나 뭐 그다지 달라 보이는 점이 없죠. 하지만 이 사람이 원했던 거는 그런 어떤 재현적인 면들, 인상적인 면들이 아니라 그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더 중시했다는 거. 이건 90년대 환상, 어두운 심해의 파란색과 오렌지색의 폭발이라는 작품이고요. 아마 뒤로 더 작품을 해서 갔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어쨌든 그런 맥락 속에서 또 인상파의 어떤 느낌들, 신인상파의 느낌들을 계속해서 화파 그 예술계에서 보았던 것들,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고갱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죠. 솔직히 이 사람이 처음부터 젊을 때부터 그림을 그린 사람도 아니죠. 파리 출생이고 신문 기자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신문 기자를 하다가 아버지가 잘안 되니까 페루로 이제 이민을 갈 생각을 하죠. 근데 페루 이민 준비 다 하고 배 타서 가고 있는 중에 아버지가 먼저 미리 가 있던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가다가 다시 프랑스로 돌아와서 살다가 65년에 견습 도손사로 이제 세계를 여행하고 여러 가지 일을 겪다가 72년에 파리 증권 거래점의 점원으로 취업을 해요. 그림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계속해서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73년에 덴마크 출신의 메테 소피 가트하고 결혼해요. 슬에 오남매를 두고 증권 거래점의 점원이 되면서 어느 정도 수입이 안정되면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그냥 평범하게 중산층 생활을 하는데 그러다가 그림을 그려요. 어떤 그림에 대한 자신만의 어떤 생각이 취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1876년에 살롱에 작품을 출품하고 피사로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상파 화풍을 배우게 되죠. 82년에 증권시장이 붕괴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 인상파 화가들, 뭐 모네 같은 사람들도 그렇고 피사로 같은 사람들도 그렇고 르누아르도 그렇고 다 어려웠잖아. 이때 자신은 자신의 직업 자체가 이제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다른 데 취업을 할까? 그림으로 전향을 할까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림을 그리자. 내 삶을 찾아야지. 여태까지 고생했는데 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죠. 1887년에 마르티니크 섬을 여행하고 돌아와서 88년에 아르레 노란집이라는 데서 고흐가 노란집이라는 곳을 만들죠. 그래서 화가들 모여라. 같이 그림을 그리자라고 하는데 고갱이 원래는 가기 싫어했어요. 근데 고흐가 자꾸 찾아와서 그림 좀 같이 그립시다 하니까 마지못해서 가죠. 한 한두 달은 그럭저럭 잘 지내는데 이 고하고 고갱하고 성격이
정반대예요. 고객은 약간 좀 샘님적인 측면이 있어. 왜 증권 거래도 하고 막 그런 쪽이잖아. 그러니까 좀 상당히 점잖은, 계산 좀 많이 하고 그런 면이 있는 반면에 고은은 무작정 내지르는 스타일이란 말이야. 자신의 인생을 내질러서 막뭐 전도사도 하다가 뭐 했다가 막 그렇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저기 막 뛰어들죠. 성격이 엄청나게 불같단 말이야. 안 맞아요. 그림에 대해서도 서로 그리면서 이 그림은 이거 아닌데 내 스타일은 이런 그림이 더 낫지 않을까 서로 하다가 고가 폭발하죠. 그래가지고는 고객한테 뛰어들어서 싸움박질 몇번 나고 그러다가 고객 고우가 이제 좀 무기까지 손에 잡는 모습을 보면서 고객이 식겁해가지고 도망가 버리죠. 그래서 요 생활이 끝나고요. 91년부터 이제 타이티로 가요. 꽁트 이전에 그 뭐였더라? 아, 까먹었다. 아무튼 고귀한 야만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운명이 이루어지기 전에 원시인들, 아담과 이브 같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인간다웠다라는 생각. 그래서 그런 원시적인 사람들을 찾아 나서죠. 그게 타이티에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거의 뭐다 뻘이 뽑고 사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야말로 진정한 고귀한 야만이다 생각해서 가죠. 그래서 거기서 그림을 그리고 93년에 잠시 귀국해요. 그래서 자기의 2년 동안의 성과를 전시회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죠. 아, 이제 사람들이 감격할 거야. 나의 그림에 열광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완벽하게 실패하죠. 한 작품도 안 팔려요. 비평가들의 그 비평도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고 열받아서 실의에 빠져서 다시 타이트로 가버리죠. 그리고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돼요. 하지만 거기서 그린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에 있으면 어디로 가는가라는 작품을 남기게 되죠. 자, 초기에는 그냥 인상파주의적인 그런 그림을 그려요. 이건 고갱 부인의 초상이고, 인더핀 정원. 보지랄에 시판용 채소반, 뭐 그다음에 누드 습자, 인상파적인 느낌을 볼수 있죠. 원래부터 그림 수업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고전주의적인 어떤 완벽한 재현 같은 거하고는 상관이 없이 어떤 붓의 터치, 빛의 느낌 그런 것들에 많이 주목해서 그리죠. 야외복 그립은 고갱 부인의 조상. 좀 중산층으로서 웬맣게 살았던 거죠. 근데 물론 이거는 증권시장 붕괴된 다음에 모습이고. 부인도 남편이 직장을 잃은 후로는 그다지 남편한테 신경을 끊죠. 슬프게도. 만돌리는 정물. 그다음에 머리를 들어 올린 여인. 바위 해안. 브르타뉴의 시골 여인들. 86년 이 정도쯤 해서 남프랑스 아르르라는 지방에 가서 거기서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만의 어떤 화풍을 수립하게 돼요. 아직까지는 인상파적인 느낌이 남아있지만 이 작품들은 지금 이건 벼랑 위에 소가 있는 바다 풍경. 바다가 안 보이죠? 그냥 벼랑과 소. 어떤 사물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그 사물을 자신만의 관점에서 재해석한 모습들. 그냥 어떤 조형적인 요소로서 다루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브르타뉴 소녀들의 원무. 그다음에 설교 뒤의 환상이라는 작품. 상당히 유명한 작품이죠. 보면은 솔직히 주제가 되는 건 없던 거예요. 지금 야곱하고 싸우고 있는 천사하고 대천사하고 혹은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싸우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중점적이 돼야 될 텐데 지금 여기서 주제가 되고 있는 거는 얘들은 그냥 하나의 부차적인 요소처럼 다뤄지고 있죠. 그리고 오히려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보수적인 주제들이 오히려 더 큰 무게감을 지니고서 보여주고 있고. 근데 그들의 묘사된 모습을 보면은 이전까지의 어떤 모습들하고 다르게 선적인 모습들이 많이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르네 밤 카페 같은 것들. 고하고 같이 있을 때죠. 그리고 자화상. 레미제라블을 읽고서 마치 그 레미제라블 장발장 같은 느낌으로 자신을 그리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게 좀 강해요. 어릴 때도 고생하면서 아버지를 잃고서 고생하면서부터 어떤 면에서는 중산층까지 올라온 자수정가한 사람이니까 그런 레미제라블의 장발장 같은 모습에 자기를 많이 좀 대입을 시켰던 거고,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으로서, 화가로서 어떤 이름을 남기는 사람으로서 남기를 소망하고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죽은 후에나 빛을 발하죠, 이 사람도 결국엔. 뭐 당시에도 어느 정도 이름을 알리긴 했지만 그냥 이름을 알린 중견 화가 정도로 끝났죠.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사후에 재평가되죠. 해바라기를 그린 반 고흐. 그래서 어떤 질감을 나타내는 것들, 현실에 있는 사물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들이 중요한 얘들의 목적이었는데, 인상파를 지나면서, 인상파도 어때요? 터치로 그리지만 어떤 질감을, 덩어리감을 가지고서 그려지잖아. 근데 얘들 여기 와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선으로 그려져요. 면이 사라진단 말이지. 이것도 우기우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건 안녕하세요 고갱씨라는 작품인데 크루베의 안녕하세요 크루베씨를 다시 한번 오마주한 거죠. 이건 은드네 파도 속에서라는 작품이고, 이건 퐁타방 지역의 호텔리어 아름다운 안젤 사트르 부인. 이 호텔에 가서 그림을 그려요. 이 여인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이걸 딱 그려놓고서 자 아름답죠 하고 보여주니까 여자가 어떻게 했을까? 내 인생에 이렇게 못 그린 그림은 난생 처음 보네라고 하면서 고객한테 막 비난을 하죠. 날 어떻게 이렇게 못생기게 그릴 수 있어요. 내가 이 지방에서 그래도 내가 1등 먹는 응? 최고의 미녀인데 막 하면서 상대 불평을 했다고 해.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자기가 느낄 때는 이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고객은. 근데 어떤 모르죠. 뭐 자기가 그리스는 최대한 잘 그리스는 게 이거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렸던 걸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왜냐면 정밀 사생을 그린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그림 재현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까지는 잘 몰라요. 그리고 유명한 황색의 그리스도, 황금색의 그리스도. 추상회화적인 느낌. 그러니까 사람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무슨 마나틱하게 그리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반추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전 같으면 이건 뭐예요? 화장실 낙서지. 그냥 낙서란 말이야. 그냥 어린애들 한 10세, 12살짜리 애들이 그리는 그림 정도로 치부할 그림 실력인데 이게 고갱을 대표한 명작 중에 하나예요. 3대 명작 중에 하나. 왜? 이전까지 그림과 다른 그림, 그리고 그 그림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그림들은 수없이 많단 말이야. 많이 그 전부터 그릴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안 그렸단 말이야. 근데 고갱은 이렇게 그려야만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 점이 다른 거죠. 내가 느끼는 느낌에 대해서 그걸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거고요. 이걸 아마 종합주의라고 했던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런 풍의 그림들을 남프랑스 지역에서 화가들이 모여서 그리면서 이런 풍의 그림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집중했던 게 바로 이런 강렬한 선, 그리고 빛의 느낌들, 강렬한 색들, 이런 걸 주로 그리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아직까지 인상파가 새로운 화풍으로서 인정받, 이제 겨우 인정받고 있던 시대란 말이야.
그것 자체가 그 이전에는 살롱의 어떤 고전주의적인 양식, 완벽하게 재현하는 것들이 그림들이 이 바탕에 깔려 있고 이제 인상파적인 그림들을 이해받고 있는 시대예요. 근데 이런 그림들이 이제 나타나니까 얘들은 도대체 왜 이러고 그림을 그릴까 정도로밖에 취급을 안 해주는 거지. 하지만 인상파가 보여줄 수 없었던 느낌들에 대해서 아까 제가 봤던 상징주의 그림들을 보여줬던 그런 그림의 의미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끔 하는 거죠. 그림 자체를 잘 그렸냐 못 그렸냐 보단 그 그림이 상징하는 느낌을 제대로 이 그림이 묘사해주고 있느냐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아 오리나 마리아, 당신을 환영합니다 마리아라는 작품이고요. 유명하죠, 그것도. 그리고 또 타이티의 여인들. 황색 그리스도가 있는 자화상. 어떤 면에서 자기의 그림에 대해서 이제 슬슬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시기고요. 휴식 또는 바나나라는 작품. 그리고 공작에 있는 풍경. 어떤 타이티의 원시적인 면들. 그 원시성이 가지고 있는 강렬한 순수함 같은 것들을 그림으로서 묘사해주고 있는 거죠. 막 순수하게 그림을 그리는데 어때요? 기교적인 것들, 고전주의식의 어떤 그림들은 어때요? 엄청난 기교들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면 어때? 인상주의를 얘기하면서도 고전주의를 뭐라고 얘기해요? 인상주의들이. 가장 현실에 있는 것 같은 그림이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거짓에 가까운 그림들이잖아. 현실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현실적이지 않은 그림들을 그리고 있었던 거지. 바로 그런 그림들을 벗어난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게 이들의 목적이었고 특히 고갱의 목적이었고 아까 말했던 그런 고견 원 야만인의 모습 순수한 모습을 인간의 모습을 그려내기 위해서 이런 식의 기교라는 게 거의 안 보이죠. 그냥 청소년 아이들이 그릴 법한 그런 느낌으로 그렸는데 그런 걸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뭐 이건 제목이 어디 가니라는 작품이고 이거는 어머 너 질투하니 뭐 그런 작품들 이거는 언제 결혼하니 일상에 이 사람들이 일상에 들어가서 일상을 그린 거죠. 그 다음에 지켜보고 있는 망자의 혼 보면은 여기 여자가 있는데 저쪽에 검은 뭐 망토 같은 걸 쓴 죽음의 신 같은 애가 노려보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타마테테 우리는 오늘 시장에 가지 않을 거야 라는 작품인데 이게 딱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거절의 의미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자 타이티가 프랑스령이죠. 프랑스의 군인들 같은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자 군인들은 외로운 늑대들이지. 타이티의 많은 여인들이 돈 받고 또 몸을 팔아요. 오늘 시장에 가지 않을 거야 라는 이것도 나 오늘은 너네들한테 상대 안 해줄 거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고갱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프랑스에 자기 원부인이 있잖아. 근데 타이티 와가지고 결혼을 하죠. 근데 결혼한데 또 세컨드를 두지. 아주 그냥 난잡하게 살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게 원시적인 삶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건 타이티의 풍경. 그 다음에 파타타테미티 바닷가에서라는 작품이고요. 해변의 타이티 여인들 환희의 땅 달과 지구 타이티의 산들 파페 모에 신비한 돌이라는 작품이고 자 팔레트를 들고 있는 자화상 거의 무슨 종교 지도자 같은 느낌으로 그러죠 이제 어떤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찾아간다. 그 깊은 뜻을 그림으로 표현하겠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릴 수 있었던 것 같고 이거는 신의 날 자바 여인 안나라는 작품이고 자화상 나베 나베 마하나 멋진 나날이라는 작품이고요. 이건 자화상 골고다 곁에서 프랑스에 가서 작품 한번 전시회하고 망하고 말아먹고 아 이제 끝났구나 다시 타이틀로 와서 그림을 그릴 때 느낌, 자신의 어떤 왠지
나는 어떤 숭고한 뜻이 있잖아. 목적이 있잖아. 내 그림을 통해서 어떤 고귀한 야망이나 그 순수한 인간성에 대해서 찾아내겠다. 그리겠다.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아무도 이해를 안 해주는 거야. 평가를 안 해줘. 돈도 못 벌고 타이티 와서 그 늙어 죽게 생겼어요, 지금. 그림도 성공도 못 하고 빚은 늘어만 가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마치 예수와 같은 존재다라는 생각을 하겠지. 어떤 그런 순고한 희생을 하고 있다라는 자기만의 어떤 생각을 가지겠죠. 이건 탄생이라는 작품이고요. 꿈, 그다음에 두번 다시는 모욕하는 여인들, 마이로마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대작을 남기고 떠나죠.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누구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여기 보면 이제 애기가 있죠. 근데 엄마들이 애기는 안 보고 서로 떠들고 있어요. 수다 떨고 있고. 존재 자체에 어떤 하이데거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 내 던져짐이라고 해서 내가 태어날 때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죠. 내가 원하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유대인 은행가의 아들이었는데 아쉽게도 한 5살 때 아버지가 파산하죠. 그래서 많이 배우질 못해요. 하지만 자신의 천부적인 재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극복해내죠. 1902년에 피렌체 베네치아에서 미술 수업을 하고 6년에 파리로 이주해서 8년에 앙대팡당전에 이제 출품을 하고 1913년에 에꼴드 파리의 일원으로 활동을 해요. 그리고 17년에는 메르트 베유 회랑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죠. 근데 여기서 이 그림들이 좀 나체를 그린 그림이 한두점 정도가 있었는데 그게 외설적이다라고 해서 상점에 안 보이는 곳으로 치우라고 경찰관들이 지나가다가 이거 너무 외설적이다 그림 치워라 해서 사람들한테 전시가 안돼 버려요. 그림을 팔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못하죠. 기회가 영영 사라져 버리죠. 그때 모디리아는 프로방스에서 자는 에비테르느라는 여인과 자신 모델이었던 여인과 동거를 시작하죠. 건강을 위해서 니스로 이주하고 딸을 하나 얻죠. 그리고 19년에는 둘째를 임신하고 약혼을 하는데 모딜리아니가 맨날 술에 절어 있고 빚 많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에비테르느의 집안에서 결혼을 반대해요. 그러다가 결국 모딜리아니가 결핵, 영양실조 등으로 약물 중독 같은 것도 다 섞여서 결국 죽죠. 결혼을 반대해서 집으로 데려왔었는데 에비테르느가 그 소식을 들어요. 모딜리아니가 죽었습니다. 소식을 듣고는 잔느가 내 남자가 죽었으니 나도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라면서 투신 자살해 버리죠. 상당히 당시의 사람들이 아쉬워한 그리고 상당히 열정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사랑을 하고 솔직히 에비테르느 만나기 전에 상당히 많은 여자 모델들하고 연물을 뿌렸던 상당히 좀 호방하고 생기기도 잘생겼고 해서 그랬었는데 에비트렌과의 그 마지막 사랑이 너무나 좀 비극적으로 가슴 깊이 남겨있기 때문에 좀 그런 쪽으로도 많이 회자되는 화가고요. 자, 이건 1908년 슬픈 누드라는 작품이고 유대 여인, 젊은 여인의 두상. 어떤 이런 그림체들이 어떤 입체파나 또는 독일 표현주의하고도 연관이 돼요. 그쪽으로 영향을 많이 주게 되죠. 초록색 바탕에 알렉산드르 초상, 붉은 흉상, 무슨 자코메티의 동상 같은 느낌도 들고 여인상 기둥. 디에고 리베라의 초상. 디에고 리베라는 이제 라틴 아메리카 유명한 화가죠. 후에 한번 또 다룰 텐데요. 그 사람이 프랑스 파리에 왔을 때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다음에 하빌랜드의 초상. 뚱뚱한 아이. 레몽. 모아즈 카슬링. 베아트리스 헤이스팅스의 초상. 뭐랄까? 완벽하게 재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인물들이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주죠. 금발의 르네.
루나르 부인의 초상, 레오폴드 즈보로스키의 초상, 마게리타의 초상. 신부와 신랑, 장 콕토의 초상, 폴 기욤, 상당히 문학가들하고도 많이 교류를 했었죠. 여인을 묘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인이 가지고 있는 느낌, 그 느낌에 대한 내 자신의 표현이 더 중요한 거죠. 레온 박스트의 조상. 쌍드라르의 조상. 나무와 집. 이런 작품이고요. 거의 없는 풍경화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담배 파이프를 든 남자. 니스의 공주인이라는 작품이고. 벨벳 리본을 한 여인. 후기로 가면 점점 눈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눈이 사라진 게 눈알이, 눈동자가 사라지죠. 이제 눈의 자리만이 푸르스름하게 남겨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네비테른의 초상. 뭘 느끼게 될까요? 분명히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사람다운 형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성격을 가졌을지, 어떻게 살아왔을지가 느껴지죠. 노란색 스웨터를 입은 자네 비텔은 누워있는 누드. 아이를 안고 있는 집시 여인. 자화상. 에비티르가 후에 계속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저는 뭉크까지 한번 가봅시다. 뭉크. 이 사람 표현주의의 어떤 시조라고도 볼 수 있는 사람이고요. 노르웨이 출신이에요. 노르웨이 출신이고 의사의 차남이고, 근데 죽음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상당한 강박적인 측면을 지니고 살았죠. 64년에 크리스티아나, 현 오슬로로 이주하고, 68년에 결핵으로 모친이 사망하고, 77년에 여동생이 죽어요. 어머니가 죽고 여동생이 죽고, 거기서 오는 어떤 충격, 공포 같은 것들 속에서 유년 생활을 하죠. 자, 79년에 공업학교에 입학했다가 81년에는 미술공예학교로 입학을 하고, 89년에 오슬로에서 첫 개인전을 열어요. 젊은 나이에 좀 빨리 출세를 시작한 듯 보이는데, 국비장학금까지 받으면서 이제 파리로 유학도 가고. 그런데 평가가 안 좋죠. 오슬로에 다시 돌아와서 인상파 같은 애들 그림들 배워서 자기만의 색깔을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자신의 어떤 그런 암울함, 죽음에 대한 것들을 표현을 하는데,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뭘까? 고전주의도 아니고 낭만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인상파라고 하자니 인상파 같지는 않고, 도대체 이 색다른 그림에 대해서, 게다가 그 느낌 자체가 사람들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암울하거든. 도대체 이게 뭘? 이런 그림을 그림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엄청나게 비판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 생애 프리즈 같은 것들을 제작하면서 독일에 알려지죠. 이 사람을 부르죠. 비엔나 분리파 같은 데서도 그렇고 독일에 있는 애들도 이제 불러서 개인전 같은 걸 개최를 해요. 그러면서 독일 지역에서 점차 알려지기 시작하죠.
1902년에는 비엔나 분리파전에 참여도 하고, 1908년에 다리파와 함께, 독일 표현주의 분파 중에 하나인데, 그 다리파와 함께 전시도 하고, 그래서 성 울라프 기사단의 작위를 취득해요. 상당히 인정받게 되죠. 12년에는 빈블리파 쾰른 전시회에 참여하고 거의 고흐, 고갱, 쇠장급으로 대우를 받아요.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 되죠. 하지만 이제 1936년에 눈병으로 작업이 중지돼요. 작업을 많이 할수 없게 되고, 엎친데 덕친 격으로 이제 1937년에는 나치가 이 사람의 그림을 퇴폐주의 그림으로 취급을 하죠. 그래가지고 작품을 다 몰수해버려요. 그나마 좀 다행이에요. 왜냐면은 나치가 퇴폐미술이라고 찍어서 했던 것들이 뭐 클림트의 작품들도 그렇고 퇴폐미술 찍힌 것들은 불에 태웠거든. 웬간하게 명작이 아니면 이걸 불태웠다는 전 유럽에 있는 지식인들이 들고 일어나겠다 싶은 그림들 빼고는 퇴폐미술로 찍힌 그림들을 다 불태워버린단 말이야. 이 사람 그림도 몇개 날라가죠. 뒤에 또 다루겠지만 자. 어떤 전체주의 같은 것들. 이것이 정답이다. 라고 한번 딱 얘기하면서 내가 옳으니까 너가 틀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나오게 될 때. 예술이 죽어버리는 경우가 수두룩하게 많이 나오죠.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라고도 할수 있고. 1947년에 미국에서 개인전을 개최하면서 미국에도 엄청나게 알려지게 돼요. 44년에 이제 죽는데 자신의 전 재산을 오슬로시에 기증을 하죠. 그래서 오슬로시에서 100주년을 기념해서 63년도에 이 사람을 위한 기념 미술관을 건립해줘요. 이건 여동생 잉게르의 조상이고요. 1984년도작. 아직까지 얌전하죠. 이건 85년 화가 얀센 옐의 조상이고요. 근데 86년 병든 아이부터 슬금슬금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림들이. 엄청나게 암울한 느낌이 들죠. 법률학이라는 작품도 그렇고. 가운데 있는 사람 보면 눈이 어때요? 동공이 흔들리고 있어요. 초점이 없어. 법률하는 사람들. 진리를 어떤 가치 기준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없죠, 그런 게. 내가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라는 듯한 표정. 그 자신이 느끼는 법에 대한 상징이라고 부르면 될것 같고 저녁이란 작품이고요. 봄, 여름밤, 그다음에 생클루의 밤. 작품은 거의 전반적으로 다 검은색으로 밀어버렸죠. 아주 어두운 풍경. 그 속에서 창밖에 비치는 푸른 하늘의 느낌만 남아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지. 그림의 목적 자체가 어떤 기억과 기념, 그런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화가 자신의 개인적인 표현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것도 아주 강렬하게, 무겁게. 바로 여기에 독일 애들이 열광하게 돼요. 자, 카를 요한의 봄날거리라는 작품이고요. 이거는 라파이에르가. 다 마찬가지로 인상파적인 구도를 차용하고 있죠. 엄청나게 투시를 많이 주는. 공간감을 엄청 느낄 수 있는 걸 그리는데, 요거 말고는 더 이상 그런 그림은 안 그려요. 이런 느낌들을 더 중시하는 그림들이 그려지죠. 칼 조한 거리의 밤. 여기서 사람들의 표정. 뭉크를 대표하는 절규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죠. 어떤 개성이 사라져버린.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는 마치 하이데거의 그들 같은 대중의 모습. 이건 달빛이란 작품이고요. 목소리. 이거는 손. 그다음에 흡혈귀. 그다음에 불안이란 작품. 절규 이전에 이미 어느 정도 전조가 보이죠. 절규에 대한 전조가 보이고. 당시 자신이 있던 오슬로, 아니, 잠깐만, 어디, 노르웨이의 어떤, 앞서 나가는 파리의 모습하고 달리 어떻게 변하는지 그림이
에 대한 생각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표현 방식이 뭐라 다르는 변화되는지 하나도 모른 채 그냥 예전 관습에만 얽매여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답답한 모습들, 앞으로 뭐가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아무것도 예상하지 못한 채, 그렇다고 지금 자신들의 모습이 또 옳다고도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 내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자의 세식이라는 작품이고요. 재해라는 작품. 그 다음날 술 많이 마시고 지금 뻗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죠. 오히려 더 편안해 보이죠. 근데 마치 죽은 듯한 표정이지만 푹신하게 늘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 달빛 가득한 집이라는 작품이고, 달빛. 그다음에 유명한 마돈나라는 작품이죠. 그리고 병실에서의 임종. 또 불붙은 담배가 있는 자화상. 그리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한 팔의 자화상. 여기까지는 회화라고 쳐요. 근데 밑에 있는 팔을 보면은 그냥 만화 그리듯이 그려져 있죠. 하지만 이런 표현을 통해서 어때? 자기 자신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보다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것도 유명한 사춘기라는 작품이고요. 밝아야 될 사춘기 소녀인데 어때요? 벌거벗은 저 모습도 왜소하게 앙상하고 얼굴은 눈만 크게 동그랗게 뜨고서 뭔가 불안해 보이고 그 뒤에 보이는 빛에 의해서 뒤에 생기는 검은 그림자, 과도하게 그려진 검은 그림자는 이 여성의 어떤 영혼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암울한 그 모습들,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여자의 세식이, 죽은 자의 침대, 질투, 그 목소리, 누드, 파리 누드. 파리에서 그린 것들이고요. 요거는 불안이라는 작품이고. 설거지하는 소녀.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어슴푸레하게 보이는 한 소녀의 모습이 있고, 창 밖으로 비치는 약간의 푸른 듯한 빛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적막함과 공포 같은 것들. 그런 것이 이 사람을 휘어잡고 있죠. 어머니와 딸이라는 작품이고요. 키스란 작품. 왠지 그 구도 자체는 클림트의 키스하고 많이 닮아있죠. 하지만 클림트의 키스하고는 전혀 다른 인간에 대한 전혀 다른 해석을 보여주고 있죠. 남과 여란 작품이고요. 여인의 모습에 비해서 남자가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죠, 지금. 남과 여의 모습에서조차도 즐거움을 찾지 못한 행복 그런 것들 없이 온통 괴로움 속에서만 살았던 남자라고 볼수 있죠. 바닷가의 여인들, 심장, 우주에서의 만남, 죽은 어머니와 아이, 그다음에 골고다 언덕. 보면 지금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 비스무리한 사람이 지금 못 박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화가를 바라보고 있죠. 중심적이어야 될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외면한 채 자기 자신, 이들을 바라본 역사적인 관객들과 자신의 어떤 관계만 생각하는.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의 노르웨이도 기독교 사회잖아. 어떤 기독교적인 문화 속에서 각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 속에서 자기 자신의 삶만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이거는 다리 위의 소녀들 이런 작품이고요. 빨간 덩쿨들, 빨간색과 흰색, 생명의 춤. 생명의 춤이라는데 너무나 암울하죠. 달빛 속에서 춤추는 그런 느낌. 이건 죽은 어머니. 뒤에 어머니가 죽어서 누워있고 아이가 귀를 막고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 있죠. 외부 세계로부터 단절되고 싶어하는 듯한 느낌. 왜?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까. 자기 내면으로 침잠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죠.
사대라는 작품이고요. 노인에서부터 소녀에서부터 처녀, 아줌마, 그다음 할머니로 변화가는 그런 모습들을 표현해주고 있고요. 이건 마돈나 또 다른 작품이고, 이건 오스코스트란트의 내 소녀라는 작품이에요. 이거는 여름밤. 반면 이건 린데박스의 내 아들이라는 작품인데, 아까 전에 내 소녀하고는 좀 느낌이 다르죠. 내 소녀 같은 경우에는 직선으로 이렇게 딱 서가지고 굳어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는 아이들이 상당히 자연스럽게 서있죠. 어떤 노르웨이 문화와 독일의 문화, 당시의 사회적인 문화 또는 계급적인 것들. 그 내 소녀 같은 경우에는 고아원에서 아마 그렸을 거예요. 고아들을. 근데 여기서는 박사의 아들들이잖아.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잘 먹고 잘 놀 수 있는 환경에 있으니까 좀 더 편안한 모습으로 그려진 거라고도 볼 수 있고요. 부두의 새 소녀, 사창가의 크리스마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창가에서 많이 놀았어요.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이게 크리스마스잖아. 그런데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서 와서 놀고 이걸 그리는 거죠. 회의하다가 옆방에서 회의하다가 짬짬이 나와서 좀 그려주쇼 해가지고 그린 그림이거든. 그래서 상당히 급박하게 그린 그림이라고도 해요. 근데 그 속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개성을 잘 잡아내고 있죠. 어떤 거만한 저런 표정들, 포즈들, 그 다음에 구두에 저 반짝거리는 모습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어떤 재력이라든지 성격 같은 것들이 잘 묘사되고 있죠. 요거는 해수욕하는 남자들이라는 작품이고요. 이건 살인자라는 작품. 그리고 1910년 절규라는 작품이 나오죠. 이것도 1392억짜리. 나도 그림이나 그릴까? 내 후손들을 먹게 살기 하기 위해서. 후손 잘 팔리려면 죽어야 돼요. 슬프게도. 나는 못 누려. 화가는 못 누려. 이 영광을. 몇 명 없죠, 그런 사람. 모네 같은 사람들. 자, 달리는 말. 크라겔의 겨울. 이건 하품하는 소녀. 귀가하는 노동자들. 어떤 인간의 밝은 면들은 하나도 눈꽃만큼도 안 그려주죠. 아무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곡, 힘겨움, 삶에 뒤따라오는 죽음에 대한 공포 같은 것들만이 덕지덕지 붙어있죠. 자, 이건 1919년 고뇌에 찬 자화상이라는 작품이고요. 이건 길 위의 살인자라는 작품. 이건 스페인 독감 후의 자화상. 요 스페인 독감도 요새 많이 얘기되고 있죠. 당시에 전 세계 인구의 한 3분의 1이 스페인 독감 때문에 죽었다고 하니까 엄청났다고 할 수 있고. 요거는 동의자 곁에선 나무. 나부과 아마 나무가 아니라. 그 다음에 만남이라는 작품이고. 파도. 사물 묘사는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인물에 대한 묘사들 그런 것만 좀 강했던 것 같고. 이것도 파란 옷을 입은 여인, 마르트 부인이라는 작품인데, 이것도 야, 이 사람은 그림 자체가 명성은 있는데 그림은 안 본 사람들이 이제 초상화를 그려 부탁했다가 많이들 반품을 하거나 그림을 폐기하거나 그랬다고 해요. 이것도 이제 최대한 잘 밝게 그려준 건데 이 그림을 부탁했던 부인이 아, 너무 그림이 어두워서 나하고 안 맞습니다 해서 거절당했던 전력이 있다고 하죠. 이건 베란다의 여인이라는 작품이고요. 그러니까 극과 극을 달렸어요. 이 사람에 대한 그림의 평가는 독일 내에서도 어떤 인간의 그런 무거운 면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을 했다라고 평가하는 반면에 그림이 너무 어둡지 않냐, 이거 이런 그림을 왜 그려야 되냐, 봐야 되냐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해요. 창문 옆에 자화상이라는 그림이 있고, 시계와 침대 사이에 있는 자화상. 자, 이렇게 해서 거의 무슨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후루룩 좀 왔어요. 왜냐하면은 다음 시간에 고흐하면서 좀 많이 얘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뭐 하이데거라든지 그 이후에 다다에서 뒷시장 나오면서 또 초현실주의자들 얘기하면서 이제 심리학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앞당기느라고 좀 자세하게 못 다룬 면이 있고요. 그건 좀 죄송하고 제가 이거
이게 서양 현대미술사는 내가 지금 처음 하는 수업이니까 시간 분배가 좀 자유자재로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네. 그건 좀 미안한 감이 있어요. 아무튼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요.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